아, 안녕하십니까. 네. 어. 야, 안녕하십니까. 어, 예, 어서 오세요. 뭐야, 네. 뭐야? 아니, 그 고민이 있어서 찾아온 곳 아닙니까? 그저 방송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 뭐 그, 기획안이 있던데? 기획안도 있고. 어. 일단 어제 뛰어왔어? 예, 뛰어왔죠. 뛰어왔죠. 숨을 쉬어. 물 먹. 물. 예. 물 좀 하나 남겨줘.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걸로 이걸로.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남다방 한 명쯤 있을 줄 알고. 아, 나도 예,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누리 너무 남다방을 너무 많이 했나 봐. 네, 그래서 처음에 시간을 한 11시까지 와달라고 전달받았다가 어? 아예 없다고. 그래서 뛰어왔습니다. 아휴. 예예. 없으면 남다방 미리 말해줘. 없으면은 한 명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남다방 폐지하면 되니까. 네네네. 알았지?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어제 새벽에 갑작스럽게 제가 이게 들어오게 되면서 약간의 혼란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확히 이승빈의 직책이 뭐냐, 어느 위치냐, 우리가 어디까지 얘를 부려먹어도 되냐. 아, 예, 아 애매할 수 있겠구나. 예예.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상현님과 뭐 동급이다 하라고 하고 아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언이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되게 좀 밸런스가 안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홍보 팀장이라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그래서 그걸 조금 정해 주시면. 아니 이게 딱 애매한 거는 딱 그거야. 딱 정해 줄 수 있어. 그냥 너는 네가 골라서 나가면 내 말만 잘 들어주고. 아, 예, 예. 다른 거는 네가 네 선택 사항이야. 아, 뭐 애들이 뭐 너가 필요하다. 그럼 너가 오케이 때리면 네가 가는 거고. 네네네. 아, 난 시간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거절하면 끝이야. 그런 것도 스토리가 될 수 있겠네요. 항상. 예, 그냥 예. 이거를 너한테 뭐 위아래를 두는 건 좀 그래. 어, 너를 뭐 팀장으로 앉히고 막 이런 거는 그래. 왜냐면 너가 애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네네, 그죠. 엄연히. 어, 너는 이제 할 거 하면 돼. 그러면은 만약 내 직속으로 그렇게는... 약간 그 홍보 팀장으로 가. 홍보 팀장. 홍보 팀장이요. 그럼 팀장 아니고 뭐 홍보장 이럴 순 없잖아. 그죠, 그죠. 홍보 팀장. 아니 직급을 뭐 높은 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뭐 저를 부를 때 다들 골든님, 실버님 이렇게 부르는데 저만 승빈 뭐로 불러야 돼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아, 팀장 하면은 사장 밑에 해서. 근데 내가 사장 밑인데 그러니까 너도 막 부를 수도 있을 수도 상황이 있을 그렇죠. 수 있잖아. 네네네. 그런 게 좀 애매한 건데 그거를 네가 막 걔네들도 거절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죠, 그죠. 서로 거절하고 뭐 동의하고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너가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아. 직급을 주는 거는 좀 그래. 그래서 지금은 방송에서 뭐 나온 게 홍보 팀장, 비서실장 아니면 그냥 PD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약간 하는 역할이나 그런 게. 근데 그 중에서는 일단 만약 나중에라도 직급을 주시면 홍보 팀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일까요? 아니 지금 뭐 PD 괜찮아요. PD 순위으로 PD. 그죠. 왜냐면 어차피 뭐. 홍보를 하고 섭외를 하고 그런 게 사실상 PD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저한테 그리고 PD라고 하면 또 그렇게 되면 동등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 플레이어 분들과 저의. 그러면 PD라고 이 PD라고 승 PD 하면 되지. 승 PD. 그래요? 승 PD 하면 되지. 뭐 직급 욕심이 있어? 아니 그냥 남들이 저를 부를 때 승 PD 하면 되지. 예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도 이렇게 막 알겠습니다. 어쨌든 갑질은 순위 그룹에서 일단 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 사장들이나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이렇게 조율하는 거지. 너가 네네, 도움 그죠, 그죠. 주면은 한번 받고 뭐 하나 받으면 너도 줄 수도 그죠, 그죠, 있고 그죠. 약간 이렇게 하는 조율하면서 해야지 이거를 막 진짜 여기가 방송하잖아 방송. 그렇죠 그렇죠. 그래. 그러면 그냥 PD라고 하는 걸로. 승 PD. 아, 알겠습니다. 승 PD. 네. 그러면 승 PD. 좋네요 좋네요. 네. 니도 몸이 그렇게 지금 좋지가 않은데 니 홍보해주고 있고 어제도 말했지만은 그 알잘딱으로 가는 거야. 알잘딱으로 가는 알잘딱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찌되었건 제가 회장님께서 이렇게 저를 영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아니 그러니까 다혜가 지금도 뭐 순육으로 뭐 어쩌고 뭐 이대로 뭐 순육으로 문턱 밟을 수 있겠냐 이러고 있어. 예예. 근데 다혜는 냅두는 게 다혜는 이제 지가 이게 내가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자기 할 거 하면서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느낌인데 너는
여기를 거의 비타 마냥 자주 봐. 그리고 그죠, 방송도 그죠. 합방이 잦어. 그러니까 순위구로 애들 많지 빈도수가 높아. 그러니까 그럴 그죠, 그죠. 바에는 네네. 남들 보는 시선 때문이라도 아~ 우리가 상관없다 네, 하지만 그죠. 시청자분도 시선 때문이라도 그죠, 너를 그죠. 그냥 넣어놓고 이 순위 그룹에서 홍보 PD를 맡고 있다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무슨. 가는 거지. 근데 네가 순위 그룹도 아닌데 이렇게 나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죠. 그럼 너가 거기 반박할 게 없잖아. 저 순위 그룹인데요. 라고. 그지. 너도 그죠. 이상한 거야. 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왜 너 나대냐 순위 그룹 아니면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지. 네. 그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지 명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분 이씨 하자 이거지 뭐. 그래서 어제 하고 나서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서 평소 갖고 최선을 있어. 다하지 마. 또 아니, 아프니까. 아 그렇죠. 최선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네가 하던 대로만 해. 그냥 네가 하던 예. 대로 노는 건데 그냥 순위구로 소속 아, 된 거야. 그래요. 네가 하던 대로만 해.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일단은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그 홍보 기획안을 10개 정도 아이디어 그냥 짧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 중에서 혹시 회장님 생각하기에 굳이 내가 봐야 되는 이유는 뭐야? 요게 안 된다. 요거는 좀 배지 줘, 배지 줘. 그거 뭐야? 배지 줘. 금으로 줘. 그거.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해서 요거 뭐 이건 안 된다. 요거는 요런 너가 아직 어리고 아직 그 경험이 없어서 요런 위험성이 있다 싶은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알았어, 알았어. 봐봐. 네네. 굳이 이런 건 뭐 비방으로 하자. 이런 거 알았지? 아니 그 회장님 비방으로도 받으십니까? 아 이런 건 받지. 아 이런 건 받아요? 이런 건 받지. 아 그래요? 그지. 그래서 첫 번째가 신곡 정기 발매. 그래서 날방님과 뭐 분기별로 노래 하나씩 작곡해서 예 그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순위그룹에서 보컬을 선발해서 발매해서 뭔가 그거를 좀 쌓아나가는 요거는 괜찮을까요? 좋지. 예. 누구나 해줄 수 있다면 이건 좋은 이거 의도긴 한데 이게 쉽지가 않아. 아,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걸 꼭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네네네. 있어 되면 좋지. 월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분기별로라도 하나씩. 아 되면 좋은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굳이 뭐 애들한테 강요하지도 않고. 네네네. 날박 씨를 뭐 준비하고 있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날박 선생님도 지금 뭐 송캠프라고 자기 개인 컨텐츠로 작곡하는 걸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네, 네. 알았어. 두 번째가 버스킹. 근데 이건 뭐 원래 하던 거니까 그냥 넣어봤습니다. 숫자 10 맞추려고. 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외부 행사에서 홍보하는 거 관련해서 앞으로 하고 다니라 했잖아요. 아니 하고 다녀라가 아니야. 아, 해도 된다, 된다. 해도 된다. 예, 예, 너가 그쵸. 늘 하던 것처럼. 그죠 그죠. 그냥 네가 그쵸, 그냥 그쵸. 나가서 순위그룹 아세요? 뭐 이런 것처럼. 아 그죠 그죠. 그냥 네, 늘 네.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렇죠. 했는데 요거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요런 거 괜찮은지 뭐 사랑의 열매랑 순위그룹의 콜라보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 축제. 제가 12월쯤에 아마 고등학교 학교 축제에 아마 갈 텐데 그때 뭐 순위그룹 멤버 몇 분 같이 가서 무대 하나 정도 좋지 좋지 너무 좋지 그건 10대 예, 그렇죠, 분들한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지 하고. 나도 갔으면 좋겠다 아 오 한번 예 이거 비방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오 해외 랜덤 채팅으로 이번에 제로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중국어 되시는 그런 분들이랑 이거 해 이거 해 예 이거 같이 해서 유튜브 이거 노래 이거 좋아 예 외국인들한테 K-pop 좋아하는 외국인들한테 그래, 노래 들려줘 이거 너무 좋다 너랑 예 제로랑 해 제로 어차피 맨날 멜론 깔짝깔짝 하니까 아니 이거. 뭐 다른 분 한 분 더 껴서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조심성이 있어 아, 이거 그럼요 그럼요 네네 화면 이거 갑자기 화면 비추다가 난리 날 걸? 그죠 그죠. 그런 위험성이 안 발생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를 해서 멤버분들 정기적으로 같이 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요는 당연히 아니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방송을 네네네. 이게 잠깐 그런 날을 정해서 랜덤 채팅을 녹화를 해와. 위험하니까 생방송 네네. 위험해. 네네네. 녹화를 떠놓고 시청자들이랑 같이 봐. 한 시간 정도를. 네네. 랜덤 채팅을 녹화 왜냐면 이건 위험성이 있어서 녹화를 따오는 게 맞아 사실 트위치 때부터 되게 오래 해놨는데 제가 한 번도 사고가 없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고 알겠습니다 녹화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녹화로 일단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위험하긴 해 갑자기 외국인이 깎고 가면 모르는 일인데 그죠 그죠 마음대로 아니 근데 나는 녹화가 녹화로 좋긴 해. 네 녹화로 녹화로도 충분히 네. 외국인들이랑 할 수 있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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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심심하긴 하겠지만 녹화할 때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요거 그때 말씀 아 그리고 라이브가 안 좋은 게 그거야 그 외국인들도 자기 그 방송하고 있다 이거를 네네. 나가는 걸 싫어할 수 있어 아 그래서 먼저 그 화면을 가려놓고 저희가 유튜버고
방송 출연에 동의하시냐라는 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웁니다. 아무튼 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 요 다 플랫폼에서 수능으로 홍보하는 활동에 대해서 어제 말씀하신. 아 그분 됐고 그 누구야? 다콩님. 다콩. 아 예. 내가 너한테 개인적으로 카톡했잖아. 나는 순위 그룹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 동시 송출해줄 사람이 필요해. 아 네네네네. 그런 사람 한 명 데리고 있어야 돼. 어차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뱁이 아프리카에서 수프에서 줄 수밖에 없어. 그죠, 동시송출 하지 말라고. 그냥 동시송출 해줄 사람이 필요해. 순위그룹 유튜브에도 홍보하고 걔가 홍보를 해준 홍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차라리 네가 동시송출을 했으면 좋겠어. 저 뱁이라서. 그래서 너가 뱁이를 갖고 싶어하는 애들은 그 의지를 꺾을 생각은 없고. 그리고 제가 그게 있어요. 제가 어쨌든 지금 숲에서 좀 지원을 받고 있어. 공방 관련해서. 아, 그러니까 너 같은 애들 말고 좀. 그 뭐야 다콩님도 노래 괜찮던데. 그리고 그때 처음 왔던 그 주디님 있잖아요. 김주디? 떨어진 김. 아, 그 주디. 예, 그분도 지금도 계속 동시송출하고 있어요. 약간 그럼 동시송출하시는 분들 위주로 조금 한번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동시송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은 우리한테도 좋아. 예, 내가 나갈 수는 없지만 여기 와서 내가 부를 수 있고 뭐 하는 거는 다 괜찮지. 아, 네네네. 그러면 이제 다른 플랫폼에도 순위 그룹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래, 이게 더 발뻗어 나가야 되네. 난 막혀 있어. 팝이라는 조건 안에. 아, 그래, 나는 막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안 좋지. 그래서 요 컨텐츠가 일단 데리고 와. 그 다콩님이나 예, 예. 이게 할 생각 있으면은 그 쪽으로 해봐야겠다. 타야 되겠어. 그래서 다 플랫폼의 순위 그룹 멤버들이 같이 가서 뭐 취직에서 방송을 켜서 안녕하세요 저희 취직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위 그룹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소개하고 개인적으로 엔진 노래방이 어쨌든 숲과 취직 사람들이 같이 와서 함께 무대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작은 규모로 취직에서 한번 키자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하면서 대신 뭔 말이야? 타 플랫폼의 순위 그룹 멤버들이 찾아가 홍보. 네네네. 아 방송은 예 방송을 하면서 팝이는 안 되고 베비는 베비까지 돼요. 베비까지 지금 돼? 정확히 1번 BJ는 동시 송출 교차 송출 다 가능하고 베스트 BJ부터 교차 송출만 가능해요. 그래서 베비 계신 분들까지 해서 같이. 근데 이거 아프리카에서 가져가. 숲이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알바입니까? 우리 하겠다는데 그죠? 네. 왜요? 너무 그 정도로 가면 안 되지. 아 그래요? 너무 뻔뻔하잖아. 예예. 예. 그래. 일단은 내가 어제 이승철 씨한테 건방 떨어져 이발원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아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취직 역해문비 탐방 같이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순위 그룹에 약간 취직 분들도 홍보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요거 일단 한번 이게 본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면은 이게 우리한테 뭐가 좋아 이렇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본사들도 이해를 해. 그죠 그죠.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네네네. 우리가 주가 여기인데 우리가 주가 여기잖아. 뭐 이거는 뭐 6번은 그냥 적었고. 뭐가 맞네. 나 일단 그 학교 가는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하고. 아 그래요? 그 반응 어차피 있던 없던 그 뭐가 뭔가 해보고 싶긴 해. 그리고 이런 것도 네네. 이런 거 근데 왜 이 공방은 많이 끌어들이지 마.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쨌든 공방만 알겠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 방송이 죽기 때문에 그건 데이트 역사가 증명했어.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 많이 하다가 이 갖고 있는 것도 잃기 때문에. 네네네. 그 다음에 이거 네가 해보고 녹화. 이거 니네만 할 수 있는 거야. 영어 외국어 되는 사람들만 할 수 예, 있는 그거기 때문에 이런 거 좋지. 다음에 다 좋은데 이게 너무 할 게도 이 머리가 좋아. 요거는 뭐 그냥 적었어요. 그 6번 내려 보시면 외부 개검 뭐 심사위원 이거 아는 가수분들 계시면은 예예 비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해봐. 이런 콘텐츠들이 있는데 네네. 뭐 콘텐츠부터 여쭤보실 거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콘텐츠가 뭐냐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네네. 뭐 링크 보내드린 다음에 검압이 얼마를 원하시냐 만약에 필요하시면 어떤 도움을 이런 식으로 하면 섭외가 되면 나한테 말을 해줘. 검압이도 함께 검압이가 어느 정도 필요하면 내가 만약에 너무 많습니다 아, 거절할 수 있지 내 입장에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건 제 능력껏 하겠다 그냥 썼고 이거는 개인 그냥 콘텐츠라서 그냥 뭐 순위 그룹 멤버분들이 그냥 급하게 제 도움 필요하면 방송 중에 별풍선을 협상해라 그냥 그거고요. 그리고 더블링 관련해서 너무 많이 해달라고 해서 매번 참여하는 건 좀 어렵더라도 건강 관리 꼭 해가면서 참여하겠다 그냥 해서. 아 이거 내가 딱 정리를 해줄게. 예예. 예. 이건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알겠습니다. 하던 대로 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다 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거 아 이렇게 하려고 뽑은 게 아니라 네. 네가 지금 아, 그 들어오기 전에 잘 해가지고 어, 이 정도만 해도 아 소속감은 괜찮겠다 해서 넣은 건데 여기 들어왔다 해서 일을 했는데 저... 상을 하지 마.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이까지만 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가 재밌어서 한 거잖아. 아 그죠 그죠. 아니야? 재밌어, 아 재밌어서 한 거죠. 뭐 누구한테 협박 받아? 아 아니죠. 윙크해 아니. 그러면. 아니 아니죠. 네. 건강이 먼저야. 네. 어. 근데 이것도 그냥 넣어달라 해서 숫자 쉽게 10 맞추려고 한 거고. 순위 뉴스미 판세 분석? 뭐 순위 뉴스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네가 해. 예. 그러니까 맛있게 네가 그 칠판에 다 적으면서 하든가. 아 맞아요. 보셨어요? 그러면은 예. 이제 정치판으로 한번 놀아봐. 그죠 그죠. 예. 뮤직. 어 뮤직. 아 씨 보니까 빵우 새끼가 이게 이런 식으로 뽑아. 예. 너가 너만의 살릴 수 있으면 하는 거야. 예. 이런 거는. 재밌더라고요. 그래. 네가 이거 못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스토리 라인 약간 못 보신 분들. 그에게도 좀 요약본이 되니까 하나에 그래서 뭐 좋고 맞죠 레카죠 설명하시면 이거 그러니까 이거에 같이 넣는 거지 여기 네. 어 같이 하는 거죠 어, 이거는 근데 순위 뉴스 그냥 이런 거는 다 있는 것들을 네네네. 수명을 다 하는데 누가 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나는 못 살려 너가 살릴 수 어 저는 좀 잘 마지막 거가 좀 제가 들고 근데 다른 아 네네 그 뭐야 어 크루들은 엮어서 하면 안 된다. 아 그럼 그럼 절대 오로지 저는 그, 여기 절대 절대 어. 그럼요 그럼요 그럼 네네 건강검진 방송 컨텐츠 한번 요거는 너무 딥한데 아니 그 예전에 어. 보시면 그 무한도전 정신건강 특집처럼 어. 그때 나오셔서 정신의학과나 심리학과 선생님 초청해서 어. 회장님이랑 멤버들의 뭐 심리 검사를 하고 그거를 좀 예능적으로 어. 좀 보라적으로 좀 예능적으로 되시는 분이 있어야 돼. 아, 그럼 그럼요. 어. 예, 그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어, 이번에는 뭐 약간 신경외과 아니면 어. 뭐 척추 그런 걸 다 담당해서 어. 한 분 한 분 모셔서 뭐 재활 같은 것도 예능적으로 좀 하면. 어 이런 거 재밌지. 요건 괜찮지 어, 않습니까? 골드들 네네. 골드들 해가지고. 네네네. 골드들이랑 이제 간부 뭐 골드 나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시간 정도로 네네네. 이게 딱 한 시간 반 분량 정도로 하면 좋지. 그죠 그죠. 어, 이런 거 건강 어디가 안 좋다. 뭐 정신 건강이 어떻다. 네네네. 뭐 이런 건 재밌지. 예 짧게. 어. 요런 것도 뭐. 한번 추진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10개 준비해왔습니다. 벌써 이것만 해도 1년인데? 아 그러니까 지금 막 당장 하겠다가 아니고 거의 뭐 1년 어. 2년 못할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타크루는 언급되지 않게끔 어. 뭐 녹화 방송 진행해라 그런 어. 거만 알려고 이거 애, 이거 협 이거 너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뭐 안 해도 된다. 어. 네 알겠습니다. 어. 안 해도 된다. 네가 괜찮으면 네가 재밌으면 해. 알겠습니다. 알았지? 그냥 다 적어 왔어요. 네. 아 그리고 솔직히 그냥 비비려고 온 거예요, 저도. 어. 야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네네.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럼요, 그럼요. 추가 살아남으려면은 역캠들이 팬분들한테 너무 이게 많이 받잖아. 네네네. 자기들이 잘 열심히 해서. 그쵸, 그쵸. 그러면 너희들은 여 게스트를 띄워주고. 네네네. 역캠들 띄워주고 도와주고 해서 그쵸, 그쵸. 그 팬분들이나 뭐 할 때 감사의 의미 아니 역캠들한테. 어 받는 거야. 그죠 그죠. 약간 품앗이 느낌으로. 네네네네. 뭐 그런 거지. 약간 매니저 역할이기도 하고. 네네. 추는 그럴 수밖에 없어. 맞아, 보라는. 맞아요. 어. 추는... 아니, 보라는 남자 BJ들 중에 역캠 없이 하는 보라 BJ 나와보라 그래. 없어. 그렇죠. 피아노 필요하면 이제 섭외비 내놓으라 해야죠. 예. 어. 네. 어, 노가다 간님도 보면은 게스트 해. 네. 그 사막에서. 네네네. 그죠 그죠. 아 일단 뭐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 버스킹 많이 하지 마. 아 예, 그냥 어. 저 숫자 10 채우려고 하나 넣은 거예요. 아 왜? 야 12. 아 10대. 네. 아 괜찮. 왜? 아 10대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제 뭔가 다 정치로. 아니 뭘 정치로 그 아니야 이상하게 이상하게 어 아홉 수는 피해야 되니까 네 그죠 그죠. 아 괜히 웃겠네. 네네. 야 그 닭콩님이나 뭐 이렇게 뭐 괜찮은 분들 있으면은 베비 아니 일비이신 분들 많아요. 연락해봤어? 닭콩님이요? 예, 어. 예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넘겨드리겠습니다. 아니 연락 지금 돼? 닭콩님 지금요? 어. 어 네 한번 방송하고 계시나? 한번 일단 그 마이크 끄고 한번 받으면 얘기를 한번 지금 통화하냐 하는 거.
즉흥 아 즉흥 아니 나 원래 물어봤었어 방송 전에 아, 너한테 물어봤잖아. 예. 예. 어. 예 누나 지금 저 남준 형님 앞에 있는데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방송 중입니다 방송.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나가요 닭콩님. 네네. 네 아니 그게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예, 예. 어제 노래 긴장을 많이 했더라고 실력이 많이 죽었던데. 에? 실력이 많이. 죽은 건 어떻게 아세요? 에? 원래 실력 어떻게 죽은 건 어떻게 원래 살아있는 걸 아셨어요? 아 알랐죠 닭콩님 내가 왜 몰라. 에? 아니 아무튼. 네. 아무튼 지금 뭐 하세요? 아니 진짜 거짓말 하나 안 하고 말씀드릴까요? 예. 그 아까 노래 하시는 거 듣고 있었는데 네. 잠깐 넷플릭스 보다가 아직도 부르고 있나 하고 봤는데 갑자기 닭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진짜 집에서 컴퓨터 하다가 싹 소름 돋았잖아요. 아 그래서 결론은 다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아니야 근데 진짜 듣자마자 승빈님이 바로 폰 들어가지고 그 전에 무슨 말하고 있었는지 아 집이 어디예요? 저서 아 아니 말하면 안 돼. 내가 여기라고 알려줘. BJ지. 아 예. 미안해. 저 여기 얼마나 걸려요? 홍대? 저 택시 타고 한 2시간이면 20분 30분? 지금 방송 끝나고 지금 상태 아니면 지금 뭐 아예 오늘 일을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 아직 안 해서 할 거예요? 아니요. 아 그러면 가까우면 오늘 그 뭐야 순위고로 관심 있어요 혹시? 아유 뭐 노래 같이 하고 하는 거는 재밌었고요. 아니 관심이 있어요? 재밌어 하는 거 말고. Yes or no. 여기는 관심 알려 없는 상태죠? 아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 없어 누나? Yes. 아 관심 있다. 아 근데 그 뭐지 억지로 막 그 하고 싶어 하는 하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 뭐 닭콘 노래 괜찮아가지고. 아 진짜요? 네 제가 원래 비방으로 얘기할라 했어요. 네. 원래 아 진짜로 이따 카톡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렇게 그냥 벌벌 걸었는데도 괜찮았어요? 아니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용병 느낌이죠, 닭콩님은. 일단 그 아프리카에서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취직에서 하니까 동출해라. 네. 동출 역할로 용병으로 이렇게 한번 모셔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어차피 근데 동출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왜요? 왜 아 예요? 아니 그 어떤 역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그냥 가는 척해봤어요. 좀 쉽게 설명하면 누나 내가 말이 이상한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나? 아니 좀... 아니 나 용병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순위그룹 같이 하는 건데 네 약간 그 홍 약간 깍두기 같은 거예요? 에? 깍두기 같은 거예요? 아니 누나 그러니까 순위그룹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제 네가 설명해 봐. 누나 순위그룹을 같이 하는데 누나는 어쨌든 취직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취직과 숲에서 동시송출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순위그룹 BJ 아프리카 TV BJ 분들이 취직 가서 홍보 같은 거 할 때 누나 채널을 통해서 같이 하자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지 해외 취직 순위그룹 지사로. 그렇지 그렇죠. 정확하네요. 예 취직 지사장. 아 웃기다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뭐 생각 있으면은 뭐 한번 개별 근데 제가 생각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면접 봐봐야죠. 좀 진지하게. 지금 이렇게 던져 놓는 거지. 아. 네. 네. 괜찮으면은 뭐 오늘 이따 오셔도 돼요. 아, 진짜요? 네. 한 30분 내로. 오셔도 되는 게 오라는 거예요. 아 오세요 생각 있으면 와 뭐라 해야 돼 아니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몇 시까지요? 30분 내로? 아니 저 지금 잠옷인데 그러니까 잠옷 입고 와 잠옷이 그것까지는 알아서 하시고 20분 걸린다 했으니까 10분 준비하면 되잖아요 10분이 근데 거기 그거 적혀있던데요 그 뭐야? 거기 가려면은 용모 단정하게 하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보세요? 네네.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그러면 뭐 저는 그냥 가도 돼요. 그럼. 네, 그러니까 대충 이게 대충 뭐 밀가루 두드린 다음에 얼굴에다가 대충 와도 돼요. 이런 상황일 때는. 그치, 그래요? 급박하니까. 급한 상황.
왜냐면 라이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생방송으로. 아, 네. 알겠어요. 그럼 30분 안으로 볼게요. 아, 30분은 40분으로 해주세요. 강원도 30분이니까 10분 농구 단정이야. 양치는 해야 되니까요. 30분이요? 누나 그냥 양치하지 말고 와. 뭘 양치까지 해. 일단 그거 열심히 가볼게요. 네, 그래. 네. 지금 시간이 11시 18분이니까 48분까지 네. 와요. 네. 네, 그 송기님 카톡으로 거기 주소 한 번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해놔... 아니 어제 와놓고 아니 이렇게 해놔야 40분 찍고 그래. 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게스트 하면서 내가 그 불변의 법칙이야. 네. 2시간 아 2시간 이게 뭐 이렇게 땡겨놔야 돼. 더 좋은 게 다콩님 또 유튜브에서도 그 있어요. 8만이에요. 어 진짜? 네네. 어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네. 유튜브 이건 좋은 거지 이러면. 그래가지고 좀 뭔가 좋지 않을까. 근데 요새는 먹방 거의 먹방만 하고 있어서. 저기야 저기야 구독 고마워 개꿀팀.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어제 이분 아니잖아. 아 예전에 살 쪘을 때. 아, 아 네, 3년 전이구나. 예 뺀 거죠. 네네. 공기는 좋아요. 공기는 좋고 예능감이 있어요. 예능감이. 만들어 볼 건데요. 무슨 빼빼로를 만들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근데 확실히 좀 숙분들이 보시기엔 조금은 색깔이 좀 다를 아니에요. 수가 있어요. 한번 약간. 맞춰보세요. 힌트 계속. 아, 노래 어제 고음 깔끔하던데? 네네. 어 고음 깔끔해. 네네네. 그래 이 정도면은 좋은데? 죽는 중. 저는 사실 빼빼로데이에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어제 올딱 공기가 좋아. 항상 희한한 걸 맞아요. 가지고 오니까 내년 사람들이 기대를 저는 순위 그룹에 가끔 가다가 노래만 잘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실 때 조금 변수지 않습니까?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안예슬이었어. 아우 그래요? 어.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근데 어찌되건 지금처럼 예능감도 함께 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 하다 보면 늘어. 그죠? 자기가 늘어. 근데 다콩님은 예능감이 있어요. 예능감이 있어. 웃겨요. 아 그럼 뭐 좋은 네. 거지. 그러니까 배그나 뭐 다 있어 애들 있을 때 지금 노란 애 누구 있어?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다 그랬어 다 욕 안 먹었던 사람이 없어. 빡다해도 옛날에 말 걸지도 말 똑같았어 그냥. 아 그래요. 어 그냥 너처럼 이렇게 감이 출중한 애들이 있어. 어 그냥 넘치는 애들이 있어. 이거는 약간 재능이고 약간 본인의 성향이야. 네네. 이거는. 근데 이제 뭐지? 이거 하다 보면 내가 그 이끌어 주지. 욕 먹고 하다 보면 나와. 그리고 그때 김주디님 그 떨어지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 그분도 지금도 동시청출이세요. 방제 바꾼 거. 아, 네네네. 더 동시송출 그분 노래를 했잖아. 네네.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가 가요가 안 되시잖아. 아, 약간 너무 특색 있는 목소리다. 그래서 이게 그거 그렇게 안 어울리면 안 돼. 아. 나 지금 이분 오는 것도 한번 보고 싶은 거. 어제는 한국 들었잖아. 예. 그래서 한 두 곡은 들어봐야 돼.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야.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특색이 너무 해서 이제 어울리지 못하면은 네네. 그건 뽑아도 이제 서로 힘든 거라서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 또 누구 추천할 만한 사람 있냐? 오늘 너로 조져볼까 약간? 저요? 어. 한 명 정도 더 있긴 한데 누구? 그분이 지금 연락을 조금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클라베님이라고 계시고. 클라베? 일단은 형님들 제가 뭐 지금 인원 계속 있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항상 늘 얘기하지만 이번 순위권 끝나면은 누가 나갈지 몰라요. 세 명, 네 명이 될 수가 있고 항상 만발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 불똥 닥칠 때 또 하면은 그때는 또 그 안 좋습니다. 네. 누구? 클라베? 클라베, 네네. 치지직이야? 같이 하고 있어요, 동시송출. 노래를 하셔? 네네. 가수세요. 아, 네. 소속사가 있는 거 아니야? 소속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개인 방송 하는데 물론 그것도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 네. 일단 나는 이거 못 믿어. 유튜브는. 아, 그죠. 유튜브는 못 믿어. 유튜브에서 왜냐면 네. 녹음하고 올리기 때문에 춤 다 하고 그죠. 그럼 네네. 나도 할 수 있어. 아, 네. 나도 알죠. 네. 나도 나 그래가지고 나온 노래가 널 위해야 이 새끼야. 아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할 수 있어. 아, 저 둘인 콘서트 갔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나 나도 한다고. 네. 안 돼.
경아 봐봐. 라이브 안 되잖아. 근데 여기 앉으면 여기서는 떨리긴 해. 아 그럼요 그럼요. 여기선 떨리긴 해. 제가 원래 어제도 멸망자 때 이 옷을 입고 왔거든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집에 가서 그 옷으로 갈아입고 오니까 약간 그래 그냥 웃기고 오자 해서 하니까 안 떨린 거예요. 아, 아 너 그게 옷이 약간 그런 거 있어.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오케이 맞아. 진짜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약간 드디어 이제 치즈직 쪽에서도 신대륙의 존재가 알려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순위 그룹이라는. 미안한데 치즈직이 먼저 나중에 신생아인데 거기다가 신대륙이. 아 그런가요? 그치? 그럼 저희가 콜럼버스네요. 네. 우리가 콜럼버스인데. 아 그러네요. 무슨 그러네요. 거기에서 우리 신대륙을 다 알지 여기는 치즈직이. 오 잠깐만. 다 알지 안 볼 뿐이지. 왜? 그냥 유할맨이라고 아세요? 유할맨님? 아니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이 새끼가 생각나 안 돼. 아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지 말고 예, 네가 친분이 있어야 되고 뭔가 아, 있어요, 그, 있어요 있어요 네 있죠, 있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제 닭콩님은 있으신 분이고 확실히 뭔가 이제 이게 뭐지 노래도 이렇게 여기를 보러 오셨잖아. 네네네. 어, 그냥 아는 사람 얘기하지 마. 알겠습니다. 어. 네. 아니 예 알겠습니다. 어. 아 치즈 음악 카테고리 상관없어요. 예. 아예 상관없어. 경화 일단 닭콩님 보고 경화 이 새끼랑 밥을 좀 먹고 싶은데. 고라니님은 모르냐? 고라니율님. 어. 저 같은 MCN이에요. 어? 네. 너 MCN이 있어? 저 MCN 두 개예요 진짜. 아니 뭐야 무슨 MCN이야? 저 온사이드 컴퍼니라고 어. 마젠타님, 쿠빈님, 고라니율님 뭐 그런 분들 계시는 어. 곳인데 네. 근데 뭐 같은 그렇게 따지면 MCN 아니, 나는 그래도 그 MCN 통해서 같은 회사니까 조금 뭐 섭외 원하시는 거예요? 아 안 하지 그분 물어봐. 아니 친하지 친분은 없죠 친분은 어, 없는데 친분 없어 네. 모르는 사이야 그냥 어, 모르는 사이야 됐어 그런 건 괜찮아 네. 어. 마젠타님 아 QWER? 네네네. 아, 에이 아니 빡세지. QWER 분 한번 모셔보고 싶긴 하다. 아 그냥 차라리 순위 그룹에서 QWER 해서 뭐 ASDF 뭐 그런 거 만들면 안 됩니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얘네 그 아예 방송을 못하지. 예예. 방송 잘 하셔요. QWER 분들 아, 방송 잘 하세요? 아, 그러니까 매번 생방하면서? 예예 다들. 유명 스트리머들이었어요. 세 분이. 아 잘해요? 네네네. 아 그래요? 약간 우리 그것도 그, 그러면 방송이 일단 먼저 주로 잡았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스토리였어요. 약간 김계란님이 어. 각 방송인들을 섭외하면서 막 합방하고 아 그거 아 그건 알지 그건 알지. 그런 식으로. 어. 그래서 아 그죠. 뭘 활동 중에는 못 하시고. 생방 가끔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외부로 날려버리는 거지. 예예. 예. 그렇죠. 날리는 거는 내가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아, 해도 돼. 물론 너무 유명해지면 외부로 날리는 거죠. 어, 그러니까 네. 날리는 거지. 나는 여기에서 재미를 어떻게든 뽑으려고 하는 건데. 네네네. 어, 저기다 화성으로 보낼 생각은 없어. 네. 그럴 아. 만한 인재도 없어. 그 저 하나만. 그 어, 해. 예, 여러분 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다시 해주세요. 네. 누구 너? 네. 왜? 아, 그러니까 순위 그룹 다시 들어와서 그때 나가고 나서 한 몇백 명이 확 없앴다가 아직 모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네. 아, 그냥 네. 너무 아, 어, 출자 어, 출장하신대. 어. 그리고 나한테 뭐 또 유명한 사람들을 너가 인맥이 있는데 너 방송에 나를 출연시켜도 돼.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인지도 있고 되게 인플루언서인데 예. 그냥 흐지부지 뺄 바에 나를 껴서 감초 역할로 이렇게 뭔가 해서 같이 해도 좋은 거야. 너무 좋죠. 내 인맥 있지만 네 인맥도 있잖아. 예,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어, 난 내 인맥은 내가 지구 두 바퀴는 돌았어. 그죠, 그죠. 돌 게 없어. 그죠, 그죠. 약간 역회전도 안 돼. 야. 아, 이제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너가 공방 말고 겐방이나 뭐 여기서 예. 같이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야. 너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예. 근데 공방 느낌. 내가 네가 공방 느낌으로 하면 나는 안 나가고. 아, 공방 느낌은 안 하죠. 제가. 네네. 어, 내가 감초 역할은 잘할 수 있거든. 아유. 영광이다. 쿠비 님이 누구야? 오
쿠비님 그 코 큰 분이요. 아 이분 알아. 아 그래요? 이 아프리카 하시지 않아? 예 아프리카예요. 그래 이분 쇼츠에서 많이 봐. 아 욕 많이 하시잖아. 엄청난 분이죠. 어 이거 네. 아프리카 하시잖아. 네네네 맞아요. 너 유튜브에서 봤어. 어. 엄청 요새 엄청 핫한 거의 MG픽이죠 진짜. 아 MG픽이야? 네네. 어, 아 이 이렇게 MG픽으로 떠오르는 사람들 많아. 원래 그 전에는 누구야? 그 전에 MG픽 많아. 아 이제 MG픽 엄청 많아. 100만 클럽이에요. 누구? 쿠비님. 그래? 네. 그럼 섭외 한번 해볼까? 어 지금 전화 할게요 그냥. 알아? 저랑 제 화계장터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쿠빈이에요. 저 화계장. 아 그 화계장터? 예. 어 그 쿠빈이 한번. 저 한번 전화해볼게. 어. 아 저분 유명해도 뭐 나랑 비슷하지 뭐. 씨. 나는 그래도 뭐 짬밥이 있는데 지금은 내가 딸리더라고. 지금 방송 중이신가요? 아니 아니야 처봤는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도 네가 거절해도 돼. 아 그래? 막 인맥을 막 나 때문에 다 할 필요는 없어. 알지 알다. 아 뭔 말인지 알지? 아 근데 이 누나는 이런 거 좋아할 누나예요. 어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지? 알죠, 알죠. 어, 나도 막 부담되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 나 왜 안 받냐? 절친이라며. 원래 절친이라 안 받는 거죠. 아 진짜 왜 안 받지? 간절함이 뒤졌네요. 예. 아니 100만이시라는데 뭘 간절함이 뒤져. 아니 그 별풍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남수님 같은 분을 회장님 같은 분을 만나겠다는 의지가 약한 걸로 보여지네요. 그냥 회장님 네. 정치하지마. 이 새끼야. 이 새끼 또라이인가. 리추님이랑도 합방을 했거든요. 대리추? 그 리추한테 소개를 시켜준 게 접니다. 아, 예, 쿠비님을. 아, 나한테 그런 거 나한테 먼저 하지. 아니 안 물어보셨잖아요. 안 물어봤는데 무턱대고 친한 누나인데 합방해주세요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아, 그건 맞아. 그건 예. 맞아. 어. 그건 맞아. 어. 아 맞긴 맞아. 아 일단 밥을 이따 닭콩님 오면은 아 일단 너 내가 닭콩님 오면은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네네. 대변 면접 같이 보고. 그 누나가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너무 아이예요. 아이.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많이 해요. 좀 친해지는데 초반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친해진 다음에는 그냥 날라다니거든요. 그 첫 과정이 조금 걱정이 돼서. 알았어요. 아, 오, 아 남다방 있어? 뭐야 갑자기 왜? 아 있어? 어 그럼 와 오라 그래 오라 아, 그래. 추가 인원. 어, 어. 예. 오라 그래. 그럼 너 그냥 어 잠깐 여기 올라갔다가 내가 올게. 아 네 알겠습니다. 내려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어, 시간 괜찮지? 예. 어. 뭐 아 뭐 있으면 말해 알았지? 너무 좋죠. 어, 너무 좋죠. 오케이 오케이. 예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어 예 어. 밥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내가 여기 시켜 먹어 잠깐만. 아 교동찜닭 맛인 아네 아, 나 밥을 한번 밥 여보세요? 어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다방 하러 왔는데요. 어 뭐야 잠깐만 볼펜. 아, 저 어쩐 줄 알았지. 잠깐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아이돌 준비, 그러니까 아이돌 하려고 연습 YG 그거 가려고 했었어? 그때가 근데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그 이후로 진짜 연습생을 안 한 거지. 그때 아, 그걸 계속 그런 걸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끼가 제가... 있었어. 끼가 있었어. 너는 끼가 있어. 너는 했으면 진짜 잘 됐을 것 같아. 중학교 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회가 계속 몇 번 이렇게 뭔가 있었는데 어. 제가 추진력 있게 막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엄마 아빠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뭔가 약간 엇나가기 싫다 해야 되나? 엇나간 건 아니지만 그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부모님의 반대하니까. 아 그럼 그러니까, 지금 왜 엇나가고 살아? 에? 성인이잖아요.
아, 미성년 때?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중학교 때요. 아, 어. 언나 가서 살다며, 이장님. 막 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요? 제가 지금 집안의 기둥이에요. 아, 그치, 그치, 그치. 어. 차도 집 안 꺼버리고. 맞지, 맞지. 어. 드립 치는 거야, 드립. 아, 내 드립이 좀 세서 미안합니다. 예. 아, 재밌어, 어. 재밌어요. 뭐, 뭐야? 오늘의 고민. 어. 제가 요즘에, 근데 이거를 회장님한테. 모든 고민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회장님한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유독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저 원래 F였거든요. 저 진짜 공감 잘하고. 아, 알았다. 그랬는데. 어, 근데. 그랬는데 뭔가 이제 처음에는 방송 할 때만 공감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소 그냥 친구들 얘기 들을 때는 뭔가 공감해주고 뭔가 힘들다 그러면 막 약간 그 손끝에서 스치듯이 흡수되듯이 그런 감정 동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뭔가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도 감정 공감을 못해요. 감정 공감을? 왜 그런 걸까? 나 알 것 같은데? 어? 뭐예요? 너는 이제 찐 방송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너 방송한 지 몇 년 차지? 저 이제 3년, 이제 4년이 다 돼가고 있어. 이제 로봇가 되고 있는 거지. 아, 방송 기계. 이제 의미 없는 F 감정은 필요가 없구나. 감정 소모가 되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 F로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네가 조금씩 깨닫는 거지. T가 많아, 사람들. FT 그거 뭐. 많이 바뀐다고 하는 거야. 그냥 약자 그냥 노는 거고. 그냥 네가 방송화가 되는 거지, 지금 방송인. 그냥 특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왜? 그게 왜? 어떤 예시가 있어야 되잖아. 네가 좀 그렇게 변한 그거. 네가 딱 이런 기분이 들었을 거야. 이 시점에 내가 왜 T가 돼 있는 느낌이지? 이런 거. 그냥 힘들다 그러면 약간 네가 뭐가 힘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해놓고? 아니. 힘들구나. 근데 그거는 어차피 견뎌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원래 안 그랬거든요, 저? 원래 어땠는데? 원래는 널 보면서 아니면 남을 보면서? 남을 보면서? 네. 남을 보면서 이제 뭔가 약간 힘들다 그러면 아우 힘들겠다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뭔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감정조차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네가 더 힘든 게 많으니까 그런 거지. 아, 에너지를 다 쓴 건가? 그치, 여유가 없는 거지. 아, 여유가 없어. 남을 공감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야. 네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야. 진짜 너 네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나도 그래. 난 내 능력을 100% 넘게 사용하니까 이게 남이 그러든가 말든가 약간 그거야. 그렇게 살아가도 될까요? 아니, 선택의 문제인가? 아니, 뭔가 내가 이거를 다시 좀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살아도 되는 건지. 네, 뭐 성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 정도 갔다가 그런지. 지금 내가 T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T들이 편해요. 그러니까 F가 좀 버거워요. 아, F가 나도 아까 나 디어리 아까 얘기하는데 애들 다 울어 갑자기. 아니, 내용은 좋은데 굳이? 무슨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선발전 아니야? 뭐 이렇게 내용을 하고 이랬어. 근데 노래 들으니까 좋긴 해. 근데 순간적으로 그런 거지. 맞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 뭐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기는 거죠. 아, 그렇구나. 선생님, 디어리 아니 응어리로 바꿔야 돼, 그 새끼. 내가 진짜 선발전 존나 답답해가지고 개새끼. 그래서 이거 네가 지금 T로 살아야 된다고? 아, T로 사는 T로 사는 게 이게 맞나? 맞는 건가? 왜냐면 평생을 F로 살아왔으니까 이제 그 F들의 그 이 손끝에서 이렇게 척추반사처럼 이렇게 슥 스며드는 그 감정 동화가 이제는 안 돼요. 근데 나는 너를 보면서 지금 네가 F고 T고 뭐 느껴지질 않는데? 너 혼자만 그냥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왜 티를 안 내는 거죠, 저는. 일부 티는 안 내는 거죠. 힘들어? 그래서 지금? 힘들다기보다 약간 내가 너무 로봇화 돼가고 있는 게 좀 별로 좋은 거 같진 않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왜냐면 뭔가 좀
너무 약간 좀 자기중심적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이게 지금 내가 매일 아니면 아, 막 신경 안 쓰게 되고. 지금 딱 그거야. 알바노 되고.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약간 뭐 이런 거지. 지금 모든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너를 그 전에 내가 알았던 민서율은 맞아. 그 지금 약간 살짝 로봇 같긴 하네. 맞죠. 그때랑 완전 달라요. 근데 니한테 도움이 돼? 도움이요? 어.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정체성 혼란이 왔구나. 정체성 혼란이 왔고 뭔가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는 게 이게 친구들이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나한테 뭔가 서운하대. 뭔가 서운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100% 잘해줄 수는 없으니까. 맞지 맞지. 서운하다 그러면 그 옛날에는 좀 뭔가 약간 아 서운하구나. 내가 그랬구나.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그런 감정이 들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약간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서운하대. 그게 왜 서운하지? 이러면서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를 해결을 할 그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좀 내가 남순화 돼가고 있는 거야.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생각을 나도 해봤거든? 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 결론이 뭔지 알아? 내가 내린 결론은 이 모습도 나구나.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박현우? 남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비방과 뭐 이게 확실히 확연하게 나누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박현우가 싫어한 건 일이야. 일이 싫어. 뭐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남순이 싫어하는 거는 방송이 또 안 되는 거야. 뭐 약간 뭐 이런 거야.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맞아요. 이게 나야. 이게 난 건데 부정하는 거야. 맞아요. 계속 부정하게 돼. 이게 너 다른 또 이게 나 지금 확실히 이해했어. 너 민서율과 너 그게 민서율이 이게 방송으로 3년 동안 살면서 네. 이게 내 모습이었나 이런 게 오거든? 이게 맞는 모습인가? 근데 나도 그걸 막 자꾸 부정하거나 막 그랬던 적이 있어. 일이 나를 망친다. 뭐 아니면 세상이 나를.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고 그냥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 나한테 내가 성장하면서 이런 모습이 생긴 거야. 아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둘 다 너야. 편할 것 같긴 해요. 둘 다 너야. 둘 다 나야. 근데 오히려 지금 딱 그렇게 생각하니까 둘 다 겪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그렇게 해봤고 지금 이렇게 해봤으니까 뭐 나중에 또 밑거름이 되겠네요. 네, 그 그러니까 모습도 나야. 둘 다 난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 지금은 네가 여유가 없어서 혼란이 오는 건데 혼란이 맞아요. 오는 게 맞아. 맞아요. 지금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이 내 모습이 이게 맞나? 나는 뭐지? 내가 이 정체성이 맞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시간이 더 지나잖아? 그러면은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어. 지금 내가 남다방을 하듯이 나는 선택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근데 안 될 때가 언제냐? 그때가 지금 너 같은 상황인데 여유가 없을 때. 지칠 때. 지칠 때는 네가 선택도 안 하고 그냥 아씨 나는 뭐지? 이거 근데 매번 그래. 매번 굴 쳇바퀴 어쩔 수 없어. 인간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잘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건데 사람들은 너한테 이럴 거 아니야. 막 너 잘하고 있지만은 너는 만족 안 될 테고. 근데 내일은 힘들지만 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고 또 공감은 되지만 막 뭐 여러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할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 그 그래서 그런 거야. 받아들여야겠네. 받아들여야 돼. 네 모습 이게 네 모습은 아니지만 일적으로 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여기서 이렇게 서비스직 뭔가 이렇게 서비스직은 이라고 좀 그런가? 시청자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잖아. 뭐 서비스 맞죠. 우리는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정 소모전도 한다? 감정 노동은 아니야. 내가 감정 노동은 노동까지는 진짜, 노동까지는 아니야. 이 일이 그 소모전이 맞는 것 같아요. 소모하는 건데 여기서 오는 그런 게 있지.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영화 조커랑 비슷할 수 있지. 맞아요. 내가 아닌 나로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개그맨들이나 뭐 이런 막 그런 오는 것 듯이 그쵸 그쵸 일할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 이게 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바뀐다 일할 때는. 그게 일할 때 내 모습이다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괴리감이나 뭔가 뭐 이런 것들이 오는 건데 크게 그 딜레마에 빠질 필요는 없어.
어쩔 수 없어. 저도 막 엄청나게 그게 엄청 막 딜레마라던가 심각한 고민이라기보다 그냥 이게 맞나? 왜냐면은 저는 회장님이 공감 능력이 없었다가 그래도 조금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온 거예요. 원래 있어. 에이 없었어요. 원래 있다니까. 아 근데 좀 약간 일에 절여지면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없고 차이야. 야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사람들 다 똑같은 거야. 아. 뭐 어쩜 이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일조 막 그런 거야 그냥 뭐 이게 그래.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제가 몰랐네요. 원래 있었구나. 있었는데 이제 너무 가려진 거지. 이제 가끔 내가 공감 능력이 어디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응? 어디서 없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매일? 아니야. 있었던 적이. 아니. 언제라고 생각? 있지. 있지. 아 근데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있는 거예요, 있는 척인 거예요. 궁금해요. 반방? 공감 능력? 반방? 아니 있어 있는데. 있어? 아 있어요? 있어 있어. 지금은 척척이지. 척척이 맞는 게 뭐냐면은 솔직히 뭐야 이게 시즌 들어와서 남다방 이런 거 하는 것도. 하나의 그거야. 그냥 순육을 애들이랑 비비는 거 상황을 만드는 거야. 아니면은 내가 다른 상황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 하나씩 다 빼잖아? 우리가 지금 원래 모이는 게 엄청 많았었어. 알지? 순육으로. 네. 요소 다 없으니까 애들이 뭐 누구랑 비벼면 안 되겠냐 비비면 안 되겠냐 말이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것까지는 없애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척척하는 거야. 지금. 이것까지 없애면 다른 상황을 많이 만들어야 돼서. 그러니까. 척척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감을 해서 들어보니까 이 말이 다 필요가 없지 지금. 물 달라는 거야? 네? 물 좀 달라는 거야? 달람 주시게요? 이 새끼 이거 돌려 말하는 거 아니야? 무튼 뭐 무튼. 받아드리겠습니다. 받아드리고 인지 부조화 오지 말고. 인지 부조화. 인지 부조화. 견뎌야지. 견뎌야죠. 인지 부조화 어느 때 오는데? 예? 언제 어쩔 때 오는데? 아니 그냥 아 이런 내가 나 안 이랬는데 왜 이러지? 그냥 이럴 때 오죠. 그래. 뭐? 돈 벌어서 네가 부모님 차 사준 적이 없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해봐 오면. 아무튼 그 뭐야 골드 나 좀 올라와봐. 네? 골드. 골드구나. 물. 에이 나 갈래. 알았어 알았어. 아 너무 다들 생각이 좀 짧았다. 미안하다. 쏘리. 그러니까 너랑 나랑 진짜 근데 이렇게 많이 이게 하진 않았네. 네가 지금 들어온 지 얼마나 됐지? 이제 6개월 녹음기 부셨어요. 6개월 넘었어? 아 네. 근데 네 입장에서는 근데 너랑 나랑 진짜 비비질 않은 이게 비빔이 없구나. 그쵸. 그때는 뭐 어째서 못 비볐고 지금은 또 지금 근데 너도 나 너도 너랑 나랑 약간 상극이 맞아. 상극? 아이 궁금해서. 너 남다방 아니면은 네가 나한테 뭐 비벼? 아직 없죠.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문을 닫은 건 맞지만 그래도 계속 열어야 돼. 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 안 하잖아 너도. 그러면 다 닫혀 있는 거지. 셔터를 네 닫았는데 계속 이렇게 뭐 두드리지도 않으면은 이렇게 두드릴 때 그렇게 되는 거야. 비벼지는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상황이 제가 나와야지. 물 주세요 하면 내가 그러면 여기서 물 주지. 내가 뭐 어떻게 물을 줘. 상황을 만들어. 상황을 뭐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알겠어요. 상황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가 안 비볐어. 안 비볐다니까. 너 비방으로 그때 비비고 그거 말고 없어. 맞아요. 저 진짜 없다니까요. 없어. 얘 성격 보면 알잖아요. 아니 나는 뭐 마음 가는 대로 하니까. 그래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러면.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왔잖아요. 그래. 용건이 이거였구만 씨. 나 잘했어. 네, 밥 시켰던데. 상황을 만들어. 알았지? 네. 어? 네.
이제 가요? 남담은 하긴 해야지 일단. 어. 그쵸. 다음 해야지. 타자? 어. 다음 타자 하긴 해야지.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상황을 좀 만들어놔. 고민 해결. 어. 네,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넌 나 아직 내 사용법을 몰라. 넌 내 사용법을 몰라. 진짜 모르는 거야, 저. 뭔데 그게? 아, 아는 애들이 있고 뭐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폭주정입니다. 어서 오세요. 왜 왜요? 아, 저요? 저는 광대 이미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무엇을 하든 간에 몰입이 안 되고 웃음이 너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살짝 버릴 때는 버려야 되는데 너무 저도 개그맨이래요. 그러니까 네가 너 딴에 얘 딴에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 매력인데 역캠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얘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알아. 그래서 왜냐면 회장님 갯벌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물소가 있어야 되는 것도 살짝 광대 이미지를 버릴 때 이게 좀 들어오는 게 있다고. 근데 내가 그게 문제예요. 아니 근데 너 엄청 잘 풍력 뭐 엄청 다 시청자도 잘 나오고 풍력도 잘 나오는데 뭐 나는 언니들 겜방을 보면은 섹시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도 섹시하고 싶을 때 지랄하지 마. 에? 그러니까 딱 그런다니까. 얘기해봐. 그래서 나도 섹시하고 싶을 때 겜방에서 다 잡고 섹시 데이를 한다요? 근데 댓글에 크크크만 올라와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나도 몰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섹시하다가 포기하고 이런 느낌? 아. 근데 나도 여자로서 색상할 때는 색상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너는 나름 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건 있어. 네 성격상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 되게 노력하는데나? 노력과 그 진짜 내려놓는 거랑은 좀 달라. 그러니까 이게 뭔 차이냐면은 이게 진짜 다른 사람들 섹시해지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는 거 사람들이 있어. 근데 노력으로만 이렇게 나 최대한 노력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내려놓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 힘들지. 네 말은 뭔 말인지 아는데 넌 나름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 노력과 매력이 부딪히는 거야. 너의 매력은 있잖아. 매력이 있는 뭐 약간 좀 재밌는 이미지에 뭐 좋은데 거기에 이제 노력에서 이제 섹시를 보여줄 때 여기서 부딪히는 거지. 너가 여기 내려놓으면은 다 되는 건데. 제 거에 최대의 노력을 시도해봐도? 거기까지인 거야 그냥. 그럼 나는 섹시역캠 못해요? 그러니까 네 기준에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야. 시청자들이 만족하는 부분까지는 네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네가 안 가잖아. 최대한 그거 맞죠. 그러니까 키키키가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시작한다? 하면은 올라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시작한다 하는데 이렇게 몰입을 해야 되는데 채팅 보고 크크크 그러면 나도 웃음이 나오는 거지. 그게 시작이. 그러니까 안 웃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웃게 만들진 않잖아. 그 선에서만 줄타기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알잖아. 뭔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 아는데 왜? 네가 자꾸 줄타기 하니까 사람들도 거기 선에서 줄타기 하고 노는 거야. 근데 그 줄 끊어버리면 네가 끊을 수 있잖아. 방법은 알지? 네. 알 것 같지? 네, 조금. 그래. 언니들 거 잘 찾아보고. 있고. 아는데 안 하는 거잖아. 그럼 어떡해. 튕기는 거지, 줄은 계속. 근데 저 얼굴만 봐도 웃겨요? 그게 말투가 웃겨. 말투가 너 같은 사람이 없어. 너 약간 100만분의 한 명 정도야.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랑 얘기 나오는 게 북한 사람이 2천만 명 된다며. 2천만 명, 그러니까 너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말투야. 진짜.
근데 또 고민이네. 북한 말투 이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게 재능이 방송에선 재능이거든. 너 딴에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 맞아요. 이게 본인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나는 이렇게 말 안 하고 싶은데 어쩔 땐 기분 좋을 때는 웃어주면 좋지만 맨날 그런 반응이니까 그지. 맞아요. 그래서 네가 노력했어? 뭐 말투 바꾸려고? 오빠들 여보들. 왜 웃어? 몰라요. 웃으면 안 되지 여기서. 왜 웃는 거야? 그럼 웃지 그럼 당연히. 그럼 제대로 몰입을 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누나 하다가 누나 어떻게 웃어? 누나 웃어 안 웃겨 그러면 웃으면? 웃겨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웃으면은 당연히 웃는 거지. 내가 웃음을 참아야 돼. 맞아. 그건 맞아. 네가 웃기면 왜 웃겨? 몰라요 나도. 오라버니 괜찮은데 오빠들 이렇게 억지로 쓰니까 그런 거 아니야? 오라버니? 오라버니 네 말투 하고 하는 거 좋았었는데. 오라버니. 그러니까 네 맞게 해. 맞게 하고 지금 내 몇 나이가 그리고 내가 24살이라서 그래. 그쵸. 그래. 아직 내가 그거 얘기해도 모르더라. 그러니까 24살인데 너는 지금 막 20대 후반처럼 놀고 싶은 거야. 그런 거지. 그렇게 보이고 싶고. 그래. 고등학생이 성인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다 그런 거야. 나이는 어린데 원래 좀 그렇게 안 어려 보이고 싶고 약간 뭔가 좀 내가 이렇게 딱 섹시할 때 섹시해 보이고 막 내가 맞아. 이렇게 해서 좋겠지만은 그거는 이건 나이 때문에 그래. 나이 때문에. 맞아. 그런 거. 네 나이 때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들을 보면서 아 막 너가 그 언니들은 너처럼이 될 수가 없고 너는 언니들처럼 마음 먹으면 될 수는 있는데 오, 근데 그래도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그리고 북쪽이라는 것도 좀 이게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어딘지 진짜 정체성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나는 너 지금 병신짓 하고 있는 거지 내 앞에서. 너 또라이야? 어? 아니 진짜. 이 새끼 진짜 진심 아니 너 진짜 지금 미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 진심이로 진짜. 아니 나도 남쪽이 되고 싶어요. 근데 자꾸 북쪽이래 뭐만 하면은. 그러니까 북쪽 소녀가 되고 싶다고? 아니 안 되고 남쪽이야, 싶죠. 남쪽. 그러니까 회장님 그럼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남쪽. 그러니까 말투가 바꾸려면은 네가 어떻게 바꿔 이 말투를? 그렇게 북쪽 같지 않아 내가 또 말투가. 그러니까 이게 본인만 모르는 거야. 그런 거 같아. 내가 어떤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그게 있어. 이게 얘한테 고민일 수가 있는데. 이 큰 고민 아니잖아. 아, 큰 고민이야. 진짜 북쪽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 남쪽 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랬으면 건빵이 겐방 와가지고 이 사람 넘어오셨어요? 이렇게 그거 그래서 내가 긁힌다니까요. 거기에. 근데 사실 오쭈가 만약에 오쭈란 캐릭터랑 내 여자친구다? 그러면 이 말투 때문에 미칠 것 같긴 해. 방송이니까 재밌지 사실. 만약에 내 여자친구다? 근데 뭐 이렇게 데이트하는데 뭐 이따구로 말하면 나 솔직히 좀 나도 막 아 막 그럴 것 같긴 해. 그 아우 진짜 이게 좀 빡세긴 하겠다. 아 진짜 그게 뭔지. 근데 너를 좋아해 이게 너가 바뀌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 네. 근데 이게 그런 거잖아. 지금 네가 뭘 해가 이렇게 지금 바뀌 문제점이라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네가 이 고민이 크게 맞닥뜨려서 하면 되는데 네. 지금 이거 너한테 큰 이게 지금 막 마이너스야 너무? 초반에는 너무 좋은 그거였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예 이렇게 그게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 겨울이가 여캠이 겨울 있잖아 겨울이가 걔가 리을 발음이 안 돼서 아. 리을 발이 디귿으로 해. 뭐 어떻게 했더라? 겨우 뭐 디귿 리을 발음이 안 돼서 발음은 어떻게 했더라? 근데 걔가 그걸 스트레스 받았는데 걔는 그걸 몰랐대. 발음? 발음을 받음이라 그래. 발음. 근데 나는 우리는 맨날 놀렸어. 합방할 때 하고 놀리고 막 했는데 걔는 몰랐대. 아프리카 할 때는. 몰랐는데 저기 트위치 가서 알았대. 내가 이상한 거를. 근데 얘도 그거를 살면서 못 느끼다가 방송하니까 느끼는 거야. 맞아. 그런 특이하다는 거. 특이하다는 거를. 근데 진지할 땐 진지하지 않아? 네. 지금 말투.
텐션 올려서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어 맞아요. 텐션 안 올리면 되잖아. 근데 약간 텐션 안 올리면은 방송 들어서 화내셨어요? 삐지셨어요? 이게 있어요. 아 너 원래 말투가 있으니까 적응이 돼서 그런 거지. 어 그러면 진지하게 이 말투. 아니지 이거 텐션 올린 거잖아. 아, 이 말투 순화. 어. 또 웃네? 안 돼 이 새끼는 또라이야 그냥 지가 누가 안 웃어? 내 옆에서 내가 어 오쭈야 안 웃겨? 웃기지? 웃겨. 지가 웃긴 짓을 하면서 지랄이네. 너는 웃음이 너무 많아. 좋은 거야. 그런가? 울려줘? 아니요. 왜나 요즘에 재밌다니까 뭐 좋아? 아니. 그럼 시간을 왜 뺏어 그럼 이딴 걸로? 시간을 왜 뺏냐고요? 어. 그냥 한번 얼굴 보고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제 어. 담다방 하면 좋지 않아요? 진짜 고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쫄았다. 또 왜 그래? 갑자기 쫄아가지고. 네. 쫄았다. 아무튼. 이거는 좀 내가 네 말투를 안 살아봐서 모르겠거든? 네. 너한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네가 천천히 바꾸는 수밖에 없어. 너 성향이야, 너 성향. 근데 너 사는데 지장은 아 이거 뭐 왜 너 차였어? 뭐 이 말투로? 아니요. 아니 급격하게 상담을 하고 그래 안 하다가. 아니 그게 원래 제가 요즘에 그게 고민이라서 진짜 온 거예요. 차인 거 아니고 또 아니야. 너 유복실 방송 봐? 어, 봐요. 유복실 방송 보는데 뭐만 하면 웃기다고 하는데 그 겜비 이미지가 씌워져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섹시어캠 바꾸려면 사람들이 적응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너한테도 적응의 시간이 필요해. 너가 많은 매력을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가 너무 단기간에 뭐 네 원래 그걸 다 바꿔가면서 하려니까 말이 안 되지. 시간을 줘야지 시청자분들한테도 네가 바뀌는 차근차근. 모습을 그래 너 남자친구가 너 왜 내 맘 줘도 모르냐 그럼 싸우는 거 아니야? 아이 아니죠. 아 몰라 너무 좀 산으로 가는데 아무튼 네가 시간을 두고 노력을 해 조금 말투에 네. 있어서 네 섹시하게 할 때는 섹시하게 가 요렇게럼 우후후 웃지 말고 하면서 왜 이렇게 빡이 열받게 보는 사람도 빡이는 거야. 섹시하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 산통 깨지 말라니까. 이 새끼는 그냥 갑자기 키스하다가 오호호 이상할 것 같아. 존나 열받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의 없는 거야. 어 예의가 없어요? 그래 어 그치 예의 없는 거지. 큰일 나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 진지할 땐 좀 진지해 주라. 어. 이거지 내가 집중을 못했네. 그래 네가 집중 안 하잖아. 그래 내가 이렇게 남다방 할 때 진지하게 해주잖아. 네 진짜. 너한테 계속 막 욕받고 막 너한테 뭐라 하고 하면 네가 기분 좋겠냐고 똑같이. 응? 응. 키스하고 웃으면 완전 비유 좋았다. 깬다. 깨지? 어. 그래서 깬다고 하구나. 어. 그래서 네가 거기 딱 이 어디 선을 못 넘어. 그 딱 그러니까 매력 있고 이쁘고 막 진짜 다 좋은데 어, 진지할 때 조금만 진지하면 더 좋은데 여기 선에서 약간 진짜 그 선을 안 넘어. 그 선을 못 넘고 네가 거기서 그냥 진짜 그래. 근데 네가 어려서 그래. 그럼 어떻게 밖에 어린데 그 경험이 없는데 무슨 차근차근. 뭐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 키스로 완전 이게 됐다. 그치? 키스하려는데 오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야 남자친구가 다가가다가도 짜증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가다가 하면 어 그런 적 있지? 아 없어요. 존나 짜증나. 얘 존나 역겹다 진짜 생각하니까. 뭐야 또? 진지할 땐 좀 진지하라고. 진짜. 뭐 장난만 치지 말고. 알았어요. 어? 알았어요. 뭔지 이해됐어? 네. 뭐 확실하게 이해. 이해. 뭘 이해가 돼. 경험이 없으면 모르는 거야. 결국엔 너는 이해 못했어. 도루마루라니까. 뭐야? 이게 됐다고 내가 했는데. 아니야. 도루마루야. 그렇게 사람이 한 번에 다 알아들으면 세상 다 천재밖에 없어. 결국엔 너는 못 알아들었어.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 그렇구나. 근데 너는 한 26, 27 돼야 돼. 이딴 말을 알아들으려면. 너무 많이. 아니야. 다 그런 줄 알고 그때까지... 착각 속에 사는 거야. 결국엔 너 또 가서 오호호 이 지랄하고 있을 거야. 100%야. 그렇네.
차근차근 바꿔가면 돼요. 너무 27, 26 너무 많이 남았고 그때까지 북쪽 그때까지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도 바꿔야지. 그래. 아, 이게 사람에 따라 근데 좀 다른 건데 지금 네가 내 앞이라서 이렇게 어린 게 이렇게 느낀 거지. 네 사장했을 때 네가 빡 포스 있게 하는 것처럼 나 달라 보였어 약간. 개쩔었어요? 저 약간 포스 있었고 뭔가 애가 좀 뭔가 아 리더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네가 내 옆이라서 이렇게 뭐 시청자 앞이라서 애교 피우는 거지. 네 또 막 동생들이랑 있으면 또 쭈러스랑 이렇게 막 대화할 때 뭐 언니 갖고 하더만. 근데 그런 모습을 네가 자각을 해야 돼. 네가 지금 어리니까 다 위에가 많으니까 네가 지금 오호호 애기가 되는 거야. 맞아. 네 밑에 지금 20살짜리 막 30명 있어 봐. 네가 지금 이렇게 오호호 하겠어? 그러네. 기가 그래. 확실히 잡았네. 그래 상황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경아랑 같이 다녀야겠어. 그래 좀 어린애들이랑 다리면서 자각해봐. 확실히 기 잡아버려야겠어. 다 언니지? 네. 죄다 경아 언니지. 빼고. 황크 경아 빼고. 그러니까 네가 빵언니도 내 옆에 있으니까 자꾸 애 같은 거야. 그런 거 같아. 걔도 다른 애들이랑 있으면 안 그래.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 답답한 건 뭔지 알아? 나보다 애가 없어가지고 나는 내가 애 같은 모습을 못 보여줘서 매력이 차단됐다니까 수능으로 봐면서 씨부랄 거. 나도 형들한테 까불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꼰대 아닌 사람이야 그 형들한테는. 근데 여기만 있으면 내 모습이 너무 제한돼. 날박이 있다고 하는데 날박 씨는 박이요 이렇게 한번 그게 안 되지. 그렇지 회장이라서 이게 안 돼, 위치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이렇게 뒤집은 거 어때요? 응? 이렇게 뒤집어서 나이 순대로 회장님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고 한 번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네가 회장 되는 거네? 응. 재밌겠다. 그러면은 한번 하자. 선글라스 끼고 순아. 네가 회장이야? 내가 한번 딱 하고 그러면. 이러면 북쪽 말투 아니야. 내가 기강 딱 잡을 수 있지. 근데 너 약간 진짜 이게 장점을 하나 얘기해 주면은 진짜 너는 조금만 노력해도 따라오는 게 너무 많아. 이 말투나 이런 것들이 방송하기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은 너같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아. 너같이 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최대한 뭔가 뭐 노력하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서로 다른 거야. 너는 조금 죽이는 노력이고 나는 너를 좀 따라가려는 노력. 서로 바뀌는 거니까 너무 막 너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 뭔지 알아? 네. 알아요. 몰라 너는. 또 안다니까요? 이제 뭐야 바보야 나 그러면? 맨날 모르는 거? 알았어. 야 일단 네 민설 5주 알았어 들어가. 응. 밥 먹어요? 아니야 나 너 아 너 부모님이랑 살지? 네. 아 부모님이랑 사는 게 아쉽단 말이야. 근데 자취했었다가 외로워서 다시 온 건데 또 회장님 따라왔는데 홍대 쪽으로. 아 노래 면접 아마 노래 들어 면접 있구나. 아 면접도 있어? 아 너 집 가깝지? 응. 일단은. 일단 방송 안 했지? 네, 아 위에서 불러요 나 맞네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게 오셨어?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 잠깐. 나 마지막이야 마지막. 응 알았어. 뭐야 갑자기 추가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받지 마 이제 얘 하고 딱 그 하고 받지 마 이제. 안녕하세요. 황구리숙발. 왜? 저는요 방금 나간 오쭈와 동갑인데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옷 스타일 봐봐. 이리 와봐. 옷부터가 옷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을 하면은 너가 쟤보다 노력을 안 한다는 거야. 쟤 여기 뭐 이거 뭐 뭐야 판 뭐야 반짝이 뭐야? 뭐라고? 아 뭐 보석? 보석 같은 거 붙이고 비즈.
저도 그런 걸 붙일까요? 반대로 오쭈가 네 스타일로 이렇게 입고 왔잖아? 그러면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꾸밈의 차이가 있어. 아줌마. 말투도 아줌마잖아. 아, 그래서 요즘 말투를 바꿨는데도 모르십니다. 아, 근데 너네는 너무 쓰잘데 없는 고민이 아니구나. 나 오쭈 같은 경우는 앞에서 오쭈 들어오라 그래봐. 이 새끼들 그냥 같이 고민 때려야 되겠네. 오쭈야 너 오래. 지들 얼굴을 거울로 봐야지 서로 알 것 같아 약간. 비교를 하겠다기보다는 거울 느낌? 같은 동갑 내기로서? 어. 서로 약간 장점을 보완하면 좋은 거니까. 오쭈는 너무 어려 보여서 고민이래요? 말투가 북쪽. 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고민이 나이가 들어 보인다? 네. 아 나이가 들어 보이는가? 친구야. 어, 일단 이따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얘한테도 집중을 해야 돼. 뭐라고? 고민이 뭐라고? 그 나이로 안 보이는 거. 어머? 왜 웃어? 말투가 일단 나이 들어 보여. 그래요? 그래서 아줌마처럼 안 하는데 요즘. 아니 그러니까 했잖아. 아 그게 그러니까 안 사라지는 것도 고민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보여줘서 그런가? 아니 했잖아. 아줌마 말투로 했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너가 들어온 지 얼마, 너가 이제 원래 황크리스타이라는 이 캐릭터가 원래 방송에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순익으로 들어와서 이미지를 처음에 네가 잡고 간 게 그거잖아. 인턴 갈구다가 그렇게 돼. 그지? 그 네가 캐릭터를 그렇게 잡았으니까 이게 지금 네가 물이 안 빠지는 거지. 이미지가 박힌 거지. 어떻게 물을 뺄까요? 그러니까 영화배우로 따지면은 영화배우 어떤 작품을 찍었는데 영화배우분이 이 이미지 때문에 그거 뭐야 역할극 때문에 그 막 아, 범죄나 뭐 못 벗어 너 그런 느낌 알지 뭔지. 알죠. 지금 네가 딱 그래 그냥. 네가 노력해야 되는 건데 네가 안 하잖아. 계속 아줌마 말투 하잖아. 너도 웃기려고 맞지? 그쵸?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뭐 일반인보단 나으니까 캐릭터가 있는 게. 어 근데 그거 뭐 어쩌라는 거야? 알고 있네. 알고 있는데 고민이야? 아니 고민 뭐든지 해결해 준다 그래서 하는데 어쩌 킹자락으로 해버리시면 도대체 저는 어. 해결된 건가요 그러면? 근데 나랑 있을 때는 뭐 그런 말도 안 하긴 하는데 아 지금도 안 해요? 응 지금 방에서도 옷을 예쁘게 입고 다닐게요 살 빼고 옷을 너무 못 입어. 아니 그러니까 다현이가 몇 살이지? 저보다 한 살 많아요. 다현이를 너는 다현이만 생각해봐도 그래. 그러니까 어리게 하고 안경이 있나 내가? 여기? 뭐 어디 갔지? 하나 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약간 아이템이나 그러니까 옷을 못 입어. 스타일이 구려. 그냥 끝. 오쩌 옷 사러 갈래? 아니 나 너랑 안 싸. 왜? 아니 안경 그러니까 뭔가 봐봐. 안경? 아니 나도 근데 이제 아까 이게 그 아 좀 어리게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짧다 이름. 또 말투. 이거 내 그냥 원래 말투인데. 그래요? 아, 그래? 네, 원래 말투인데요? 아 그냥 너 성향이 그러네. 사실 인생 아니, 2회차라 그런가? 아 너 와봐. 너 오쭈 와봐. 톤 자체가 너네들은 북쪽. 너가 아줌마. 미치겠네. 줌마 대 북쪽. 줌마 대 북쪽. 근데 뭐야 최악이야 24살. 북쪽. 같은 뱀띠. 심지어 최악인데? 위에 하나 더 있는 24살 승빈이. 아. 뒤에서 뒷짐지고 자꾸 이러고 걸어다. 근데 나는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러면 네 나이가 네 나이대로 보여. 그래요? 어. 둘 중에 근데 누가 어려 보였죠? 지금 아 네가 더 어려 보이긴 하지. 지금은 야. 근데 너도 이런 거 하고 이게 화장도 달라. 화장도 맞아. 너보다 오늘 영하게 해줘. 연하게 했어. 영하게. 알았어. 기집애야. 그리고 너가 문제가 뭔지 알아? 나는 오늘 의상 내 의상이 아무것도 없어.
다 언니들한테 빌린 거야. 얘 옷 존나 못 입어. 옷을 존나 못 입으면 언니들한테 얘기를 해서 빌려야 돼. 나는 그렇고 있거든요. 이제 거지 코스프레까지 하고 다니네. 북쪽까지 해가지고. 아니 그 거지요? 캐릭터가 맞네. 얘 옷을 옛날에 어떻게 입은 줄 알아? 순이 올 때? 얘 옷을 지가 돈 주고 사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어. 너도 좀 굉장히 어떻게 입었는데? 몰라 나 기억 안 나. 근데 나도 몰라서 나도 매니저들이 준비해 주는 거야. 원래 회장님 몰라. 옷을 못 입어. 그래 내 눈에는 이쁘죠. 내가 그게 문제야. 나도 내 눈에 이뻐. 그래, 나는 내가 도움을 받잖아. 내가 안 되는 걸 알고. 이해돼? 근데 우리 나도 코디를 해야지 그럼. 근데 뭐 지금 전부 어릴 때 두드려 맞아서 막 나이 들어 보이고 싶어. 이게 행동 거지가. 맞아. 그래 어디 얘기해. 안돼 그렇기는 그래, 해. 그래. 어서 나이 들어. 이질 안 되니까 나도 어때? 해봐. 이줄 하고 네가 어때인가? 엄청한데? 네가 이러고 있어. 지금 딱 보면은 말투나 행동에서 그냥 그게 나온다니까. 왜냐면 제가 교양 있어 보이고 싶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또 어려 보이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정... 그냥 네가 살려고 뭐 그랬던 거 같네. 그런가? 거기서 너무 어려 보이면 또 안 돼서. 그러니까 좀 나이 들어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지. 실장님이 이미지를 벗어야겠구나. 네가 여기 실장이 아니잖아. 네, 대학 그러네. 너 몸이 뱄다. 그걸 1년 넘게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 1년 넘게 했어? 네, 아, 그럼 거기서 생존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거 그런 게 있지. 제가 집을 꽤 잘 팔았거든요. 이거 봐. 어머, 제가 집을 정말 잘 팔았어요. 오셨어요? 제가 건물 좀 보여드릴까요? 서명하시죠. 사인하세요. 그래.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배어 있는 거야. 이제 알았다고? 그게 뭐 보면은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이게 상황이 다 알만한 상황에 부동산 실장님들이 어떤지 그러니까 웃긴 거야 방송에서는. 공감이 되니까. 아 이거 팔 기대는 것도 그만해야겠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 사업 구해오라고요? 아 뭐 구해오려면 구할 수 있긴 한데 어떻게 도움을 좀 드려볼까요?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옥 좀 알아봐. 야 그걸로 조건을 좀 알려주시면 그 조건을 알아야 3.5m에 천장 3.5m 3.5m? 3.5m에 그 다음에 5층 건물에 5층 이상 5층 이상에 그 다음에 5층 건물이야.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주차장 시설이 일단 좀 늘리고 싶거든. 주차장 10대 10대는 돼야 될 것 같아. 위치가 아니 주차장까지는 뭐 최소 내 카니발만 돼도 돼. 위치 강남이나 홍대. 강남이나 홍대. 위치 상관없어. 이 근방이면 돼. 강남 서울. 제일 중요한 가격. 가격? 비가 오래 얘기해. 아, 오케이. 그러면 몇 년이요? 2년? 2년 계약? 아, 몰라. 아무튼 네. 약간 부동산을 했다고? 네. 부동산 실장을 했다고? 네. 아니 네 나이에 부동산 실장이 되냐? 돼요. 시청에다가 등록하고 하면 돼요. 아 그래? 네. 부동산 중개인을 했으면은 어린 나이에 부동산 중개인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 머리가 또 브레인이라니까요. 안 믿으시잖아요. 브레인이야? 저 대학교도 꽈탑하고. 어디? 저 백성예술대학교. 저 전학기 전액장학금 받았어요. 학비 한 번. 그래서 차가 있는 거예요. 학비로 낼 돈을 학비를 안 내서 아버지께서 어차피 학비로 나갈 돈이었는데 너가 안 냈으니까 차 사줄게 해서 차가 있는 거야. 브레인이야? 당연하죠. IQ 137. 그렇게 안 보이는데? 봐봐 아무도 안 믿어지잖아. 아니, 그래도 아니 뭘로 믿을 그게 없는 거지. 자기 집 딴 거야 중개인자 그죠? 아 그거 말고 그러니까 중개 보조원에서 그것만 안 쓰면 돼요. 계약서만 안 써. 집 보여주고 하고 설명하고 이런 건 다 상관없어. 근데 피코파크에서 왜 부지런한 거야? 그래서 앞에 제가 그렇게 다 살려놨는데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이게 이제 인간이 싫어진 거죠 이제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야. 근데 지도 보면 알겠지만 우쭈야 얘도 지가 이쁜 척을 잘 못해. 맞아요. 네가 보면 알겠지. 아무도 이뻐해 주지 않으니까.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나 이뻐요. 어떻게 물어봐. 아니 무슨 마담이냐고 이 새끼야.
이쁘다 해주네. 아니 뭐 뭐야? 마담이야? 나 예뻐. 아 그리고 이 너네들 아, 너 앉아봐. 앉을 데가 있어. 야 봐봐 생각을 해봐. 이게 60, 야 60억 인구가 있잖아. 어? 70억. 70억 됐어? 70억 인구야. 70억 인구에서 나 하나 좋아해줄 사람 없어? 결혼할 사람 중에 뭐 그런 생각으로 살잖아. 근데 방송도 마찬가지야. 누구를 보면서 아, 난 매력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저 사람에 비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막 비교를 막 엄청 막 아, 나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게 뭐지? 막 이렇게 공부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거에 너무 지치면 안 돼. 본인들 너도 막 팬이 생겨 하다 보면 시간이 너 지금 얼마나 있어? 이제 곧 300일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1년도 아, 안 한 새끼가 진짜 존나게. 아니 이쁜 척을. 아 이게 고민 해결해 준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너무 잔발이네. 야, 이제 1년도 안 됐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 바닥에서 신입이라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일비 새끼잖아요 지금 일비. 그러네. 그러니까 추천서 써주시지. 말을 하지. 아, 말을 했어? 그때 아침에 그때 술판 깔렸을 때 했잖아요. 한 번 더 말을 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해? 알겠어요. 안 된 게 내 탓이야? 이번 달에 그럼 한 번 더. 안 됐어? 너 안 됐어? 떨어졌어? VOD를 안 올렸지 뭐야. 아이고, 그런 거 다 계산해서 그만. 그러니까. 아, VOD를 내가 깜빡하고 안 올렸어. 우리 엄마도 그 말 좀 안 해, 이 새끼야. 근데 너무 그래 너 이렇게 이런 것도 하지 마 좀 이렇게 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나 그 친구인 줄 몰랐어요 언니인 줄 알았어 처음에 아니 진짜. 부회장님도 나 자꾸 언니 시간 언제 됐어 이래서 제가 동생이에요 이러니까 아 미안해요 미안해 이러고 다시 지나가다가 또 그럼 언니를 언니. 애교 좀 부려 애교 좀 그래 애교가 없잖아 말투도 존나 허스키 맞아 말 목소리도 개 두꺼워가지고 개까진 아닌데 내가 그거예요? 너 목소리 두꺼워. 그래요? 어. 아니 그래서 겐방에서 뭐 하면 다 물음표만 자꾸 올라오니까. 아니 이러고 있으니까 니네 니 이렇게 보니까 그저 제가 괜히 데려온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니까 니네 때 니 나이 때 같아. 그냥 니가 맨날 뭐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말투해서 그래 그냥. 맞아. 응. 예쁜 척 해야 돼 근데 예쁜 척이 안 되는 거잖아. 이쁜 척 좀 해봐. 이쁜 척 하는 모습을 내가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 나도 그랬는데 그거 다 해야지 좋아하셔. 그래. 근데 다시 말하지만 24살에 되지 않는 것들이야 보통. 어? 뭔 말인지 알아? 이거 지금 뭐야? 얘 이것도 심해요. 뭐를 했어? 이거를. 그래서 내가 별명이 언니 왜 그러시는 거야? 어머 언니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별명이 그랬다니까 그 말 뭐더라? 그 승빈이가 노래 부른 거 뭐더라? 화개장터? 아 예 그 그 가수분 조영남 조영남이라고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23살 24살 이런 애들이 그런 고민들을 해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안 돼 그 그날한 친구도 아예 그 뭐야 그냥 개그야 걔도 그거에 스트레스 받아 했어 어 근데 저는 개그 좋아요. 그럼 좋아하는 대로 사는데 왜 그 다 왜 안 된다고 뭐 왜 고민을 가져? 아니. 근원이랑 너랑 10살 차인데 그 나이대로 보여 너가. 근원 좀 어려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언니 어떡해? 언니 어떡해? 존나 보면 볼수록 골 때리네. 언니 안 되겠다. 좀 이렇게 그만하고 좀. 두고 보자. 야, 너 뭐야? 너 집에 혼자 살아? 네. 나 존나 멀지 집. 여기서. 존나까지 안 멀. 지금 이 시간에는 적당히 멀어요. 몇 분 걸려? 한 40분. 뭐네? 지금 이 시간에 40분 엄청 먹어요. 적당히 멀어. 적당히. 나 13분 걸린다. 너 말투가 왜 이렇게 빨라? 너 맨날 칭찬했거든? 방송에도 랩을 하잖아. 아 근데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게 낫다고. 아 당연히 있다. 그런데 말 좀 느리게 할 수 있어?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도 턱이 나와야 되는 거야. 나도 당연. 너처럼 느리게 할 수 있어. 너는 좀 빠르게 하고. 난 너처럼 빠르게 할 수도 있어. 그러네. 응. 느리게 하니까 북쪽 말투가 더 나오네.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안 돼. 아 근데 말투가 사기야 근데.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뭐만 하면 뭐 진지한 얘기해도 웃고 존나 짜증날 수도 있겠다. 내가 고민이 있어요. 이러면 웃어요. 그러니까 나도 고민 얘기할 수가 없어.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 남자방 찾아온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너도 그 정도 하지 말래. 아, 나도 너도 이거 하지 말래. 나도 안 해. 고민이 있어요. 이거를. 너 이렇게 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 너도? 맞아요. 아, 안 돼. 아니, 지들이 그냥. 우리가 손을 묶을까? 그러니까. 너. 근데, 말투를 근데, 좀. 근데 너네가 그, 여기서 하나 더 내가 플러스에서 말해주고 싶은 거는 네네. 너희가 니네 캐릭터들을 갖고 있어 니네가 순위고로 팔 수 있는 거야. 지금 아, 너가 그 캐릭터라서 네 우주가 있는 거고 아. 너 그 캐릭터가 있어서 황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건... 어. 니네가 이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좀 단기간에 빠르게 바뀌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니들이 천천히 바뀔 거야.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너네 같은 그런 재능들은 안 바뀌어. 우와. 아 비누하자 형님. 아 비누하자. 미안해요 나 사람 새끼 아니야. 아니 나야 우주랑 사람 새끼 아닌 새끼 나. 아 비누. 내가 일비라서 사람 취급을 못 받거든. 비누. 고맙습니다. 남자 우주랑 저 사람 아닌 새끼랑 동셀죠. 너 사람 아닌 네. 새끼야? 어, 나 일비라서. 난 우주야. 아, 이 셋이요? 어, 사람 취급을 아, 진짜 재밌겠다. 와, 나도 혜정이랑 방송 처음 가보자. 뱀띠야 같은. 어, 그렇네. 아, 나 너 아직도 언니 같아, 근데. 아, 너 동생이야, 그러면. 그래. 몇 했어? 봐봐! 또! 봐봐! 아. 이렇게 찍 야, 너 손 내려. 나 필터 꺼져. 알았네. 아, 손 올리면은 필터 꺼져?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이래요. 아 그래? 얼굴에 이렇게 손을 겹치면 조심해야 돼. 지금 끝난 거예요? 어. 아, 한 번만 더 해요. 한 번만 아, 더 나 아까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됐어요. 나 머리가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오이현상처럼. 나 기본인데? 기본이요? 어? 난 기본이야. 아, 그럼 제가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또 AI 방송으로 유명. 아 됐어. 너 별로야. 너 외계인처럼 나왔어. 아, 무슨 또 외계인? 나 기본인데 그냥 그 피부 보정만. 어, 뭐 얼굴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건데. 아니 근데 진짜 방금 황달 세 명 있어. 귤이 나는 귤이 세 개. 노란색 있어요. 필터 씌운 줄 알았어. 나는 왜 이렇게 노래요 근데 필터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완전 그냥. 아니 두세 명 다 누렁이 한라봉 하나랑 누렁이 세 명 두 개가 이러면 깜짝 놀랐어. 일반 캠 아니 괜찮아 어플을 하나 깔아볼게. 아니야 나 그거 소다로 했어. 그러니까 소다인데 그렇게 노랗게 소다로하고 필터를 추가해야 되는데 소다로 어. 하고 일반 아~ 카메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한 번만 다시 해보죠. 그래도 처음 됐어 다시 안 했대. 지금 아 이상한 거에 꽂히냐? 그냥 아니, 누렁이 해 그냥 누를 황이긴 해. 어 그래. 자. 잠깐만. 그리고 나 아, 지금 기다려봐. 어, 기빨 네. 왜 이렇게 기가 빨리지? 왜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 기가 빨리지? 쪽 빨아먹어. 어 기가 왜 이렇게 빨리는 느낌이냐? 오늘 싹 다 빨아드릴까요? 기를? 뱀띠 다 모여. 승민 팀장님 내려오세요. 나는 기가 충전이 됐어.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막 활력이 막 돋는데? 나 나갔을 때 나 좀 오늘 밤새서 방 어, 이따 찍어서 갬 나도 나 기 충전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 근데 옷을 얼마나 못 입길래 이렇게 회장님께서 칠을 근데 정도. 그러니까 그 옷을 내가 볼 때는 예뻐. 근데 내가 볼 때 예쁜데 자꾸 그러니까. 내가 입는 옷마다 물음표가 나와서 나는 그게 문제야. 아, 북쪽 스타일이 그래.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북쪽에 북쪽 스타일이야. 아 그래? 너 할머니 옷 아닙니다. 양파만 아니, 입고 다닌다고? 내가 강남에서 언니들이 입는 거 어. 똑같이 샀어. 근데 어. 그거 내가 입으니까 또 그런 거야. 오늘은 언니들과 좀 빌려서 너 옷걸이가 괜찮... 참 좋은데. 그래. 난 길잖아. 어머 내 다리 왜 숙했네. 뭐야? 뭐 내가 얼마째 넌 좀 늘려. 이렇게 태어난 걸 어때?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멈췄어. 아 진짜? 어.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근데 짧아. 나도 댄스 팀에서 그래서 굽시잖아 나도. 이거 그래 봐봐. 이거 우쭈가 추천해 준 신발이에요. 얘가 무려 6cm. 신발, 어 알려달래. 살짝 멀미 나요 여기 올라가 있으면은. 살짝 너무 높아. 너 가디건이 안 잠겨? 뱃살 때문에? 아니야 이거 패션 이게 연거지 너무 답답할까봐. 야 그런 잠글게 그러면. 그게 패션이냐? 그게 아니, 패션이야? 아니 그냥 말이 그랬다는 거지. 왜 이럴까?
나처럼 딱 이렇게. 너는 얘는 뭐 닫은 거야? 아 닫은 거네. 닫은 거야. 그래. 알았어. 간지나잖아 난 좀. 뱃살 아니에요. 야, 얘랑 나랑 나가잖아요. 그럼 언나 얘 언니로 볼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뭐.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은 홍대 나가서 누가 더 시즌에... 어린지 비시즌 때 투표를 받자. 어 누가 혹시 더 어려 보이는지 한번 컨텐츠 해보자. 그래. 그리고 뭐 옷 같은 거 사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회장님 옷도 하나 사오고 야 이런 회장님 어 둘이 골라주는 해야지. 회장님 코디 어. 이런 거 그러면 괜찮아. 좋아 좋아. 아 네. 근데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어. 그렇게 하면 아 난... 근데 너가 아 내가 키가 커서 키가 크면 살짝 나이가 들어 보이는 앉아 있어 그러면 그 아니야. 너 급신과 나 하나도 안 신어. 일단은 그 너네 잠깐 올라가 있어. 네. 잠깐 올라가 있어. 네. 잠깐. 안녕히 아이고. 계세요. 계세요. 아 머리 아파. 올라 올라오라 그래. 그 아 그 뭐야 한 명 더 있어 한 명 더 있어. 네. 어 좀 길어졌는데 아니 뭐 닭고 도착했는데 어 잠시 그 기다리면 돼. 그 오래 안 기다리죠.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네 마지막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선유입니다. 네, 제 고민은 뭐냐면 여기 다 적어왔어요. 어, 제가 눈치 없는 건 맞는데 무슨 말만 해도 눈치 없다고 막 들으니까 맞아. 귀가 죽어가지고 맞아. 더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 너무 눈치 없는 프레임이 씌어가지고 아니 프레임 아니야. 맞아요. 제가 눈치 없는 저도 좀 알아요. 눈치가 네. 없는 건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 네. 그래서 합방학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막 빠져 어? 아우 막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든 오디오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막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요. 제가 실버 대여를 못 받아요. 사람들이 족밥처럼 보는 것 같은데 이 족밥 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 그리고 타격감이 좋은 건 아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타격을 해서 조금 힘듭니다. 전 어떤 식으로 방송을 풀어나가야 될까요? 타격감 좋대? 네, 다 타격감 좋은 거는 그래서 뭐 일단은 타격감 좋은 거는 좋은 거야. 네가 반응을 하잖아. 반응을 하니까 그런 건데 일단 프레임이 아니야. 일단 네가 내가 네 방송을 봤어. 봤는데 일단 너는 사족이 길어. 사족이 다 붙어. 뭘 하면은 트레이너 하면은 트레이너다 아 별로지. 아씨 별로인 것 같은데 씨발 존나 치고 싶어 그냥 화면에서 그냥 아, 사족이 왜 이렇게 붙는 거야. 징징이 너무 돼. 아, 어, 하질 말든가. 아, 오케이, 오케이. 하다 그러니까 한 10초 아 20초라도 제대로 보고 싶은데 10초하고 한마디 아 10초하고 또 한마디 아네 아니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조금 좀 그러니까 좀 참으면 되는데 아, 사족이 다 붙어. 아 네 아 못 말해. 방송 얼마나 했지? 저는 이제 8개월? 8개월? 네. 아 그러니까 신입이야 너. 그러니까 나도 그걸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빠르게 바뀌긴 네가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럼 네가 빠르게 노력을 해야 돼. 어 이게 당연한 현상인데 막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인데 네가 그렇게 다르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막 너 지인들 많잖아 BJ들. 네. 근데 뭐 지인들 보면 다 하기 싫은 거 처음에 안 했다가 다 나중에는 해. 적응돼서. 근데 네가 비정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막 아 내가 비정상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상인데 도움은 안 된다. 왜냐면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 네. 얘는 왜 이래가 돼. 아... 너 혼자 방송하면 사람들이 너 팬들은 너만 좋아해서 보겠지만 여기는 크루잖아. 다수가 있는 곳이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 네. 얘는 이렇게 안 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하지? 너는 왜 이렇게? 이렇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는 비정상처럼 보이는 거지. 아... 짧은 기간에. 네. 사족 달지 마. 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아, 네. 할 것처럼 해놓고 아 씨 이거 왜 시켰어 못한다 했잖아. 그거 하질 말든가. 이해돼? 네. 어. 그러니까 할 거면은 해. 근데 하기 싫은 거 막 뭐 팬들이 네가 보면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으로 하니까 팬들도 보다 짜증나는 거야. 아 누가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한다 해놓고 왜 씨발 기대했더니 왜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사족을 달아서 우리 꼴받게. 너 영화 보고 있는데 네. 갑자기 채널 바꿔봐. 드라마 보고 있는데 열받지. 네. 딱 그 느낌이야. 네 아... 방송이 채널을 돌려버려 그냥 씨 보고 있는데 아 못 말할 아 그 딱 열받게 한다니까. 아 네 어 알겠습니다. 근데 사족을 달지 말라. 어 그냥 할 거면 하고 하기 싫으면 저 못해요. 저 그냥 못하니까 안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해. 나 내 방송 보지. 네 나 뭐 리액션 할 때 하지. 네.
채팅이 어떻든. 네. 그냥 하잖아. 사족 안 달고 하잖아. 안돼 막 사족 달면 하기 싶어 시청자들도 아 꺼져 하지 마 이래. 아. 그리고 네. 프레임이 아니고 이 프레임은 벗겨야 돼. 너가. 어떻게 봐. 사족 달지 말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버 대우 다 여기서 다 여기서 다 똥 떨어지는 거야. 아. 타격감 여기서 똥 떨어지는 거야. 이걸 못 하니까 네가 다 대우도 못 받고 타격감도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걸 하지 마, 사족 씨. 할 노래도 할 거면 시원하게 하고 그냥 자신감 갖고 안 할 거면 안 하는데 이것 때문에 네가 2번, 3번, 4번이 다 꼬리표가 달리는 거라고. 이것만 제대로 해도 네가 대우도 받고 타격감도 네가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거야. 이해돼? 네. 됐어? 네, 뭔 말인지 알고. 너 근데 사족이 줄었어 지금. 네. 얘 저번보다 사족이 줄었어. 지금. 얘 너 저번에 남다방 했을 때 네가 나 어땠는 줄 알아? 저는 막 찡찡대는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찡찡도 그게 어떤 찡찡이냐면은 듣기 싫은. 하면서 찡찡대면은 아 얘가 지쳤구나라는 게 알겠거든. 근데 안 하면서 씨발 찡찡대면은 아 왜 이렇게 찡찡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뭔지 알지?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좀 묵직하고 묵묵한 느낌이 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남다방 오는 애들은 자기가 뭔지를 몰라. 그 자기가 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건데 네가 한번 시간 되면 다시 보기 보냐 네 거? 절대 안 보지. 가끔 진짜 심각할 때 보긴 해요. 심각할 때 그렇지 그러니까, 않아서 안 봐요. 근데 네. 정말 힘들 건데 진짜 한번 봐봐. 아... 네가 정말 짜증나지만은 제 거 보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원래 다 힘든 거. 아 예. 원래 다 힘든 건데 그냥 네가 네 모습 한번 봐봐. 아 내가 네 거 한번 봐볼게. 네가 딱 느껴줄게. 거울 치료가 아니, 네가 아 지금 아니야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안다. 봐야 알아. 이거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 어디 뭐 어딨냐. 똥 새끼들아 말고 뭐 리액션 하는 거 뭐 있어? 어디 세븐? 키키키키키키여기요 키키키키여기요 뭐 뭘 봐야 되냐? 뭘 봐야 될까요? 뭘 봐도 다 맞지 않나? 네 그렇긴 할걸요. 아 뭐 CCTV라 뭐 이거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아 그래? 뭐 쌩얼 쌩얼이요. 어머 나 어쩌라고! 뭐, 아, 뭐 들어갔는데 어쩌라고요? 아 이게 끊어놓고 이래. 아, 어쩌라고! 어우 찡찡! 씨발 뭐 봤는데 찡찡이야? 칼로리인 거 나도 알거든요? 근데 아, 이거는 근데 아. 이거는 괜찮아. 역캠이니까 그럴 수 있어. 아, 이거는 뭐라 안 해. 근데 쌩얼 괜찮네. 너 아 얘 쌩얼 그 뭐야 훈련할 때 봤는데 괜찮아요. 요즘엔 화장을 떡칠 해요 화면에 이제. 아, 아 쌩얼 괜찮다고. 아씨 뭘로 봐야 되냐? 쌩얼 이뻐. 너 쌩얼 이쁜 거 같아. 자신감 갖고. 너 이뻐졌어 지금 뭐 변화됐어. 왜 하필 다 쌩얼일 때만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만큼 방송을 X같이 한다는 거야. 선혜야 아니 뭘 클릭해도 이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왜 쌩얼만 클 내가 뭐 쌩얼만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뭘 클릭해도 네가 방송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건 아니지? 죄송해요. 처리 못 해드립니다. 제가 이거 처리 못 해드리고요. 뭐야 이거는? 이건 이제 매니저 사직서 내겠다고. 장난친 거예요. 아 리액션 하는 거 뭐 없어? 차라리 뭐 제가 리액션이 납작이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리액션을 안 해? 이게 리액션이에요. 어머 봐보자. 네 납작이 리액션. 아 안녕. 이거밖에 안 시켜줘요. 아 이거밖에 안 시켜줘. 이거밖에 안 시켜줘. 아니 좀 닥쳐봐. 아 그 쓰잘데기는 그 피처링 좀 넣지 마. 네.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시켜주는 게 아니라 네가 이것만 제대로 하잖아. 아 맞아요. 어머 어머 어떻게 이렇게 안 다른 건 네가 하기 싫어하잖아. 나는 역캠이 아니라 너는 좀 뭔가 너는 네 자신이 고귀하고 뭔가 곱게 자랐고 내가 이런 데서 왜 똥짓거리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별풍선은 받고 싶고 씨발 하기 싫은 건 존나 많아. 대우는 받고 싶고. 죄송합니다. 그럼 방송을 하면 안 된다고. 안 하면 되잖아. 다른 일 하면 되잖아. 응? 근데 뭐 이 근데 네가 비정상은 아니라 이거야. 네가 방송 얼마 안 해서 그래. 근데 네 방송 보면 볼 것도 없다.
볼 것도 없다. 뭐 뭘 봐야 되냐? 리액션은 그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 메뉴를 이게 또 들어 이게 이걸 하면 안 돼. 이거 뭐 납자, 포켓몬, 역도, 솜사탕 다 할 것처럼 사기치는 거야. 넌 아, 사기꾼이야. 아. 제대로 해줘야 돼. 돈을 쓰게 메뉴, 뭐, 돈을 고객한테 쓰게 만들어 간발해. 28,000원, 3만 원 돈을 쓰게 만들었고 막상 하면 너처럼 하는 사람이 없어. 이거 제대로 해야 돼. 사기꾼이지. 허위광고 아. 하는 거지. 너는 신고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아. 나는 제대로 보려고 돈을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투자를 했거든? 네. 근데 네가 뭐 부끄러워하고 그럼 너가 이게 준비가 됐을 때 메뉴를 걸어놔야지. 너는 납작가슴만 걸어놔야 되는 거야. 네. 맞지? 네. 근데 이걸 쓰고 욕을 한다? 근데 그것도 타당하고 합법인데 너는 그거 가지고 아씨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 지랄하고 있는 건 사기치는 거 아니야? 맞지? 네. 할 수 있는 것만 걸어놓으라니까? 아 예. 응, 이런 거 다 걸어놓고 사기치는 거지, 안 하면은. 아, 이해돼? 네. 근데 이 사기꾼이야, 이거. 네. 역캠 니네 사기치는 거야. 와. 약간 먹튀 느낌이지. 메뉴로 걸어놓고 안 하면은 돈만 받고. 이해돼? 네. 해야 돼. 와. 그럼 메뉴를 걸지 마. 우리 집엔 메뉴가 그거 없으니까. 쏘지 말고 안 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걸어놓고 안 하면 네가 사기치는 거지. 그러면 욕하는 거지. 뭐 말할 게 없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결국엔 넌 사기를 치고 있었다. 이것도 세월인 것 같은데. 아 이제 안 세월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할 거면 시원하게 하든가. 네. 어? 알겠습니다. 안 하든가. 네. 이해 돼? 알겠습니다. 돈 줘. 지금 상담했으니까 내 시간 빼었으니까 10만 원 내놔. 응. 지금 없어서 위 올라가서 드릴게. 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해요. 아무튼 타격감 좋은 거는 너가 성격이 좋아서 이게 내가 조금 더 덧붙이면 성격이 좋아서 타격감이 좋은 거고 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네 캐릭터를 잡아야 돼. 네. 찡찡 말고 네. 이제 좀 네가 할 거 하면서 네. 다 하기 싫은데도 하는 사람들 많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너를 욕해. 저 씨발 지가 뭐라고 지랄하고 있네. 저도 안 되는 게 이렇게 속으로 씹는다니까. 아 예. 진짜. 아. 왜냐면 그들도 하기 싫은데 하는 거니까. 아, 네.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어. 네, 네, 네. 그러니까 메뉴 사기치지 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밥을 좀 먹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들어가. 네. 자 일단 이제 자 그 개별 면접 보자. 오케이. 자 일단 내려올게요. 그 뭐야 불러 모셔줘. 자 추천이나 즐겨찾기를 한 번씩 해주시고 남다방 해도 할 게 많네. 이게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있어 해보니까 있는데. 예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없어 오늘은. 예, 아유 치즈계 소신 다콩님입니다. 나예. 네. 아 그 쿠비님 전화 오셨는데 어떻게 잠깐이라도 하시겠어요? 전화 오셔서 니 전화라 씹었다고 했는데 아 남수님께서 전화하겠다니까 갑자기 당황하시던데 괜히 씹었다고. 아 갑자기 뭐 이렇게 지금 몇 시야? 한 시 아니야? 예, 근데 한 시간 기다렸대요. 제가 뭐 다시 내려갈 때 한번 물어보겠다 했는데. 아니 말을 하지 말을 해줘. 그런 거는 매니저한테 통해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맞다 또 갑질. 해야 돼. 나 헷갈린단 말이야. 자꾸 알겠습니다. 여기만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이 게스트인데 내가 막 이 사람보다 예, 예. 높은 거 사랑 받고 막 그런단 말이야. 아 예, 예.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 괜찮아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일단은 닭공님을 일단 제가 뵙고 싶다 해서 이렇게 좀
아, 괜찮아요. 괜찮아. 네, 여기대요. 뵙고 싶다고 해서 했어요. 어제 노래도 했고. 근데 이제 노래를 이제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 한번 동시송출도 해보자 이거지.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예? 뭔 소리야? 동시송출을 하겠다면서? 아, 하고 싶어요. 동시송출. 뭐 어제 나 그 얘기 하지 않았어? 동출 하고 싶다고. 응. 동출을 하겠다며. 싶어요. 어. 근데 왜? 애매한데? 뭐야? 아니요, 동출해요. 지금 일부러 본인. 아니, 아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차비 드릴 테니까 보내. 시간은 죄송해요. 아, 지금까지 자유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아니 아니. 좀 애매한데. 아 이게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매물이 급하지가 않아. 아. 사람이 급하지가 않은데. 아,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급하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억지 느낌으로 하면 팬들도 와 왜 이게 왜 받을. 아 너무 좋아요. 저도 뭐 그런 느낌이야. 너무 갑자기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노래를 어제 잘하시고 하기 때문에. 아 정말요? 노래 잘하시던 나 고음 다 깔끔하게 들었는데. 진짜요? 그랬어요? 아 저 너무 떨어가지고 원래 하던 대로도 잘 안 되고 저는 그래서 그 남순님 샤라봇 한번 받은 걸로. 아 난 기분 내 귀는 정확하단 말이야. 아 근데 진짜 느꼈어요. 어제 듣고 다른 분들 심사평 하시는 것도 아니 엄청 전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운 건 없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귀가 정확해졌어. 근데 제가 점수를 봤을 때 승빈님 화개정토랑 같은 급이더라고요. 동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지 싶었는데 그 전에 심사평 하신 거 보면 다 정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내 수준이 화개정토 수준이구나. 쟤는 화개정토를 제만이 소화할 수 있는 그거라서 쟤는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니야. 그냥 뭐 경연 어제 같은 경연에서 제 점수를 매기는 게 살짝 웃겨 그냥. 그냥 뭐 번외 느낌이라서. 이해돼? 네. 약간 쉬어가는 타임이었지. 네, 그거랑 동급이라서 나는 연락이나 이런 게 안 올 줄 알고 아 내가 잘 못했구나. 그래서 노래를 한번 저는 듣고 싶어요. 네. 아 지금요? 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뭐 지금 방송을 하신 지 얼마 됐어요? 저 18년 네. 3월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6년이요? 아 물 드세요. 아 지금 오늘도 방송 쉬는 이유가 어제 또 너무 떨고 노래를 막 또 하고 집에 가서도 막 너무 떨었으니까 난 왜 떨지 하면서 혼자 서가지고 연습했거든요. 제가 노래를 서서 잘 안 불러요 방송에서는. 이러지 말까요? 아니 이러지. 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잠깐 지금 막 뭐 이것저것 막 방송을 저도 8시부터 해서 기가 살짝 빨린 기가 조금 또 이게 텐션이 좀 죽은 상태라서 그래서 목이 예. 안 좋고 좀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가지고 쉬고 있었거든요. 밑밥 까는 거예요. 아 뭔 말인지 알았어요. 네네네. 그 지금 6년 정도 했는데 유튜브도 하고 계신데 일단 뭐 지금 원래 뭐 어디서 했어요? 트위치에서 했어요?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켰다가 몇 달? 한 두 달 했나? 두세 달 하다가 트위치로 갔다가 트위치 없어지고 치즈직으로 왔어요. 지금 치즈직에서는 인구 풀이 얼마나 돼요? 시청자? 아 제발 한 20명? 20명? 네. 원래 음악이 좀 힘들어요. 그 정도면은 평균 뭐 그 평균 진짜 맞아요, 맞아요. 원래 그래 노래하시는 분들이 왜냐면은 노래 입담은 좋은데 노래하면 나가. 아 어쩔 수 없어. 네 뭐 어쩔 수 없어. 오히려 개그적인 모습 보일 때 많이 보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은비 맞아? 은비 아니에요? 은비예요 은비. 네네네. 처음에 시작도 노래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방송. 근데 하다 보니 또 노래로만 계속 몇 시간을 채울 수 없으니까 이것저것 하고 내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밥도 많이 먹고 하는 거죠. 은비 50명도 힘들어. 50명 이상이면 월클이야 진짜. 일단은 노래를 해서 근데 이분이 좀 근데 많이 급한 게 아닌 느낌이야. 나도 좀 비방해서 사실 진짜 승빈이한테 진짜 다콩님 번호 알려달라 했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방으로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다콩님을. 이게 여러분들 지금 너무 급 쪼대가지고 남순아 너 왜 그래 이러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 보여줘도 되잖아. 아 왜? 연락처 안 나오죠? 없어. 아, 예, 안 줬어. 아 예. 나도 그죠. 작업 한 잔 하면은 아 괜찮아. 아니 저도 저도 괜찮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보이나? 닭콩님 번호 좀 줘봐. 네. 이렇게 됐어요. 네. 그 내내까지가 된 건데 오후 7시에 오늘 37분에 그렇게 된 건데 이 승빈이가 오늘 나는 남다방 올 줄 몰랐지.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닭콩님 그럼 한번 스토리. 한번 네. 이렇게 한번 따로 비방으로 연락을 드려볼라 했어.
어 근데 맞아,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개별 문제 한번 봐주세요. 네, 뭐 최선을 다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아니, 그리고 설령 떨어지더라도 아프리카 이제 곧 시작하는 입장에서 홍보할 것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건 없어요. 떨어지면 게스트비 드릴게요. 그냥 딱 말할게. 돌려 말 안 하고 막 네네. 포장 안 하고 네. 게스트비로 포장해 드릴게요. 아 그냥. 진짜 네.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깔끔하고. 네. 깔끔하게. 근데 진짜 그런 스타일. 막 시시콜콜하게 막 홍보되고 이딴 거 없어요. 홍보 맞아, 뭐 맞아. 어디가 돼 맞잖아. 맞아, 맞아. 그런 거 없어. 네. 솔직해서 좋네요. 어 노래 부르네. 어 저 그 인이어 없이 해도 되나요? 네, 아 인이어 한번 껴보고 해요. 내가 그거 아. 헤드셋 줄게. 헤드셋. 아 네. 헤드셋 차라리. 제가 그이 고무를 잘 못 그러니까 못 그러니까 헤드셋. 못 끄내는 어 그래서 헤드셋. 어. 헤드셋. 이거 헤드셋 좀 줘봐. 헤드셋. 아 또 너무 여러 사람 움직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먼 걸음 아니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 네. 근데 또 저것도 마음에 안 들면 어쩌지? 어떻게 또 헤드셋도 제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어쨌든 쓰고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 해보세요. 아 네. 아니 뭐 어떻게 해서든 하죠 하기는. 확실히 응? 말은 많아서 좋다. 말은 많아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모니터링은 해야 돼. 가수들도 하는데 뭔데 안 하세요? 네? 네? 그냥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것도 익숙해져야죠 만약에 할 거면. 가수도 하는데 뭔데 안 하냐고요. 가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죠. 가수도 하는데 뭔데 안 해. 그러니까 이 수준이니까는 더 해야지. 화이팅. 어 화이팅. 더 해야지. 근데 노래 뭐 하죠? 오 이 그림 재밌는데요? 이 어? 그림? 뭐 아니 일단 잠깐만 뭐 해야 되냐고? 어제 어디에도 뭐 이 목 좀 풀고. 아. 한 두 곡만 뭐, 들어보고 싶어서. 두 곡? 예 예. 근데 그때 고음이 선곡이 별로라고 그러셨는 거 기억나세요? 누나 내 나랑 그 전에 합방하면서 불렀던 거 좀 불러봐. 그러니까 저음이 어. 제가 진짜 안 되는데 혹시 저음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그렇게 할게요. 홀로로 어. 한번. 홀로? 홀로? 어 홀로. 알았어. 잘하는 거 해달라고 하는 그,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잠깐만. 왜 저음 노래를 안 들고 나왔는지. 어 급해 지금. 굳이 어, 4번. 이게 밑밥 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못하는 걸 들려줄까? 진짜 저음이 저음이 진짜 안 돼서 그걸 하고 싶어도 못했단 말이야. 그래요. 네. 일단 혹시 앉아서 해도 될까요? 아 예. 예. 자 주면서 해도 돼요. 네? 자면서 해도 돼요. 아 그건 또 아니고 예의가 있는데. 아 목이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지금 좀 말할 때도. 선수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할까요? 이거는 컨디션을 내가 생각 못했네. 아니 근데 뭐 오늘의 실력이니까. 목 아프면 안 하셔도 돼요 중간에. 물 한 번만 먹고. 예. 아, 목 아프면 중간에 하지 말라고요? 네. 그러면 2절부터 틀어주시면. 아, 왜? 아니, 아니. 제 입장에서 웃길 수 있는데 쟤는 내가 회장이니까 예. 그, 아, 아니, 제 3자로서 못 돼. 나는 게스트 원래 이렇게 해. 예, 예, 예. 이게. 아직 저한테는 회장님 아니시니까. 맞죠. 네, 그냥... 저도 회장님 안 하는데. 물이나 좀 도와드릴게요. 진짜. 아, 그래서 웃고 있었구나. 제3자로서 봤을 때 서로 아~ 되게 견제하면서 토크하는 게 보여가지고. 아, 저 견제는 아니고. 아, 그래요? 일단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알겠어. 아, 웃겨요, 웃겨요, 웃겨요. 아, 또 떨려. 아, 해보세요. 저 95년생입니다. 아, 95년생. 아, 또 노래하려니까 또 떨려. 진짜. 아, 자, 너 뒤돌고 있어. 노래하면 내가 웃겨? 은근히 잠깐 아, 집중을 좀 잠깐 하자. 반주가 들려야 되는 거죠? 이 목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반주가 아 네 그때를 기억하. 잡았던 우리 그리고
침대에 홀로 너와 얘기 여기 홀로 나 홀로 무뎌질 가슴만큼 추운 속에 살아 홀로 방 안에서 깨면 홀로 늘 있던 네가 없어 익숙해지겠지 나 홀로 지난 시간들이 그리워 내 손길만을 기다린 건지요 다른 누군가만 날 내 모습 바란 건지 그저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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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너무 정신사납거든요. 죄송해요 게스트인데. 아니 근데 네. 진짜 저 제 머릿속과 제 마음속도 네. 정신사나워요. 그러니까 정신사나우니까 조금만 네. 이렇게 좀 말을 아끼세요. 네, 그러니까 네. 좀 정신사. 그러니까 아무튼 노래를 아 난 듣기 좋아. 네. 어 이상 기교만 없으면. 와우 와우.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안돼 노래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네. 노래 재능이야. 재능이야 이거면. 아빠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나이가 서른이에요? 95년생. 어, 많이 먹었어요? 어. 그렇게 안 봤는데? 네. 어떡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 못 배웠어요. 야, 일단 잠깐만. 어 이게 받아줄게. 네. 일단 아니 아, 또 부르나? 아니 목 아 목 아니 좀 얘기하다가 목 풀고 하면은. 네. 잠깐 아니 내가 갖고서. 목풀 아니 너 고음 아 근데 진짜 중저음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아 진짜요? 응. 아 저음 잘하는데 해서. 어 괜찮은데 아. 처음에는 더 낫다 아 근데 잘하시는데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잘하세요 나는 아, 또 떨렸어요 사실 티났죠 네 화음은 돼요? 네? 화음? 아 근데 많이 해본 적도 경험이 많이 없어요 맨날 혼자 부르다 보니까 화음 근데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 저는 화음 쌓고 아, 여러 사람들이랑 그리고 그 듀엣 같은 게 있어도 혼자서는 그 못 하잖아요. 그, 아 혼자서 못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화음은 많이 아쉬웠죠. 쌓는 거 한번 해볼래요? 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니 그거는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 누가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이 음을 내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하는데 제가 만들어서 하지는 못해. 그런 능력은 없어요. 뭐 아무튼 뭐 그래요. 경화 왜? 아 구독권을 줬구나. 뭐 괜찮아요 지금? 아 뭐 괜찮은 게 아니라 노래 또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하면 하죠. 근데 듣는 사람들이 좀 거북할 수도 있지. 아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신경 쓰지 마. 노래를 아,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평가하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평가는 회장님만 해요. 아, 진행 예. 내가 할게 잠깐만. 아, 예. 진행 내가. 그러니까 병이야. 그러니까. 어디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평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듣고 싶은 거지. 아 이 사람은 진짜 노래를 들어서 아, 진짜 제대로 느낌 보여줘야 되는데. 느낌 받는 거지. 아 어제 보여줬다니까. 에이 부족해요. 천년의 사랑? 콜? 아니요. 천년의 사랑. 어제 그걸 보여줬다. 아 그건 거죠. 너무 좀 나댔고. 네. 어제 그건 좀 나댔고. 네. 근데 경화 그 곡이 좋았어. 그거 나가 나는 그 나가수에 나온 그걸로 가져온 거 아니야? 맞아요 이영현 버전.
어필하는 거니까 그냥 어디에도 아 어디에도가 진짜 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가 자꾸 어디에도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도는 너무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도 했고 진짜 웬만큼 잘 부르는 거 아니면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제 준비를 해온 거니까 들어보긴 해볼게요. 근데 고음은 괜찮아. 근데 아, 홀로 들어보니까 홀로도 뭐 나쁘지 않은데 이게 뭐 발라드 좀 여린 것도 되게 여리여리하는 거? 아, 홀로가 여리여리한 거 아닌가요? 쪽? 아니죠. 여리여리한 거 아니죠. 그럼 뭐가 여리해? 그거 밤하늘에 별을 따서 경서 어, 그런 게 여리여리한 거죠. 아니면 묘에 넣어와 어, 할 수 있어요? 묘에 넣어? 아니요. 그런 게 안 돼요. 잘 지금 목이 안 좋으면 더 안 돼요. 목이 안 좋으면 오히려 더 높은 거 해야 돼요. 힘 줘서 부르는 거. 묘에 넣어와를 한번 해봐요. 와 괜히 말했네. 들어보게 어. 본인이 자신 없어 하는 거를 들어보긴 해봐야 돼. 그러니까 본인 나도 내가 노래 아 이거 못한다 해도 뭐 시청자들이 듣기 좋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노래는 에라 모르겠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네, 아 아니 그렇게 부탁, 안 하셔도 돼. 그렇게 안 하셔도 돼. 부탁 강요가지고 어. 아무튼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은 잘 못한다는 거. 네. 그리고 지금 그래 잘 또... 자신 있게 불러주세요. 막 아니, 하다가 막 최선을... 정신 상하게 아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몸 잘 줘. 집중해서 제일 싫어요. 부탁드립니다. 아우 떨려. 즐겁고 네 생각에 펑 외로워 이상한 일이야 누굴 좋아한단 건 아무 일도 없는 저녁 집 앞을 걷다 밤 공기가 좋아서 뜬금없이 이렇게 네가 보고 싶어 제가 이제 거의 달인이 되었어요. 노래를 할 잘 못하는데 하도 듣다 보니까 이 알어 뭔지 접지가 안 돼. 접지가 안 되고 사실 좀 뭔 소리인지 몰라요. 네. 안 배워서 접지가 안 되고 끄듬 처리가 그 못 배운 티가 나요. 그게 그 바이브가 살짝 들어가면서 다듬으면 돼. 근데 이거를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알려주진 않죠. 아 그러면은 선생님을 붙여주세요? 그건 학원이 아니에요. 아 진짜 기획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 내가 이거 그러니까 문제점이 알 것 같다 이거죠. 어. 이게 뭐 안 배운 사람 접지가 안 돼. 고음은 접지하는 방법 스스로 깨달은 건데 이게 이 중저음은 안 돼서 이게 중저음 힘드니까 내가 그러고 그리고 목이 안 좋으면 가성이 바로 안 돼요. 못 쓰는 거예요 가성을. 가성을 낼 줄을 모르는 거지 목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 예 이렇게 내는 거지. 그러니까 배워야 돼. 가성 내는 법도. 이해가 돼요? 고음 한번 들어볼까요? 어, 네. 어디에도? 그럼 또 2절부터. 음색은 나쁘지 않아. 아, 그래요? 저는 음색? 음색 나쁘지가 않아. 아, 배우고 오라고? 여자키, 여자키. 그러니까 안 배운 것 느낌이 딱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배웠어도 라이브에 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일단 노래 부르는데 뭐 그렇게 약한 느낌은 아니야. 아 숨이 딸려. 하지 말고 집중 좀. 아 네. 근데 제가 진짜 지금 엄청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제가 진짜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근데 제 원래 평소 실력을 제가 아니까 어느 정도로 숨을 끌게 갈 수 있는지를 아니까 지금은 그게 반도 안 되니까 제 스스로도 지금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노래를 하면 개그맨이 되나? 보통? 노래하는 사람도 다 개그 코드가 있는 거 같아. 4차원적인 게 있죠. 감사합니다. 네. 여자 키? 일단 어디에도? 네, 2절부터 선수 보호 차원으로. 그래, 뭐 어떻게 너무 2절 2절 하니까 1절부터 있겠죠. 아, 네. 하다가 안 되면 해요, 그만해. 아, 아니요, 뒤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야. 뭐 안 배워서. 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네, 상태가 잘 끊었지? 아, 2절. 왜? 아, 2절 해야 되는데. 거짓말 하지 마. 아, 진짜요. 아, 진짜로? 다시 틀어 주세요. 다시 틀어 주세요. 아, 2절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2절부터 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 노래가 이분이 이 노래가 제일 유명해요. 그러니까 2절 해야 돼. 한번 들어 보고. 호흡 가다듬어 그러면. 아, 지금 물 한번 그럼. 감사합니다. 아, 잘 끊어 주셨다. 그러면. 잠시만요. 아, 그러니까 딱 와, 근데 못 배웠는데 이 정도면은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다듬으면은 네. 좋은 좋네. 아, 감정 좋았는데. 네. 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소리. 아무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아픔은 그저 나를 따라와. 밤새도록 커져버린 그리움 언제쯤 익숙해져 가나요. 많은 날들이 감추고 돌아서네요.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떠보던 추억하기보단 기다리는 게 부서지.
내가 잘 들은 게 맞네. 고음 진짜 잘 치시네. 아니 내가 이 노래 하라 했잖아. 왜 안 했어 이 노래? 아이고 어제 천년의 사랑 말고 이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진짜요? 어. 그래. 아 근데 너. 아 근데 이게 어디에도 MC 더 맥스 내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 부담됐어요. 근데 엠맥 좋아하는데 엠맥 부르면은 이게 노래가 특유의 그게 잘 못 따라하면은 싫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 아 진짜요? 특히 여자가 진짜? 여자가 엠맥 노래 불러서 그게 따라 듣기 싫은 부분 진짜? 많은데 어 그래도 고음 잘 치는데? 어 진짜요? 어. 이거 완전 극찬인데? 그러니까 저는 귀가 좋으니까. 아 인정. 아 좋으셔요, 좋으셔요. 대박. 이거 노래를 이 정도면 노래는 문제가 없어. 응. 노래 문제 없지.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건데. 아 진짜요? 네. 저 항상 많이 부족. 근데 여기 들어오면은 배워야 돼 노래. 아 그럼요. 학원 본인이 다녀야 돼. 선생님 다 하고 해야 돼. 해야 돼 그거 진짜. 어 노래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지원 없나요? 응? 뭐라고? 지원 무슨 지원? 뭔 지원? 아니, 있나 혹시 이게 그 복지 회사 복지 차원에서 아이씨. 아유, 이런 게 있어요. 없어. 그 뭐냐 엔터 사장이에요. 네. 이게 아 내가 복지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아 그건 아니야. 아 그 정도는 아니죠. 자식 해서 커야 되는 거. 아 알았어. 어. 아 이해가 쏙쏙 됐어요 지금. 어. 아 돈 벌잖아요. 나도 버는데 우리 아무도 지원이 없어요. 아 저런 지금 무슨 투자 본인이 하는 거지. 근데 나 진짜 다른 걸 떠나서 내가 비방에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 그냥 어? 동시송출도 되고 노래도 이 정도 하는데 좀 더 더 들어보고 싶어서가지고 한번 상황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급조돼서 그런 거지. 진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주작 아니잖아. 아 아니잖아. 아니, 주작 아니야. 아니야. 진짜. 우와. 예 맞아. 야, 노래를 이 정도면은 이제 아 노래가 만들어진 건 좋은 거니까. 나 근데 너 고음을 일단 너무 좋아. 합. 반만. 너무 좋아. 합. 아 너무 좋다니까요. 아, 네. 일단 그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거야. 아 여기를 오고 싶은지 안 오고 싶은지에 네, 대한 의사? 우리 그치. 얘기했으니까 내일 얘기할래? 네, 저 또 갑자기 얘기도 하고 또 막 엄청 100% 아니 보고만 있었어요. 보고만 100% 이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다른 플랫폼에서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네. 뭐만 잘 알았어요. 네. 만약에 얘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어떤지 아,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 가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부터 열 가지를 알려주시기에는 또 너무 높은 위치에 있고 아 그런 거 없어. 우린 게스트니까 지금 아 그래요? 궁금한 거 있어요 만약에? 지금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궁금한 거? 아 엑셀 같은 거 다 아셔요 다 아 근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그 방송 이런 쇼츠만 알지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대충 봐보고 네. 순위고로 유튜브로 좀 봐보고 그래요. 그다음에 질문 좀 내가 나한테 하는 걸로 저 노래 쇼츠만 많이 봤거든요 아 이해돼 있어 저 이게 좀 공부를 하고 나서 그다음 저한테 물어봐줘요 알았죠? 아 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됐어 노래 좋은데? 하 정말요? 네 노래 아니 노래 어제 천년의 사랑 할 때도 그게 버거운 느낌이 왜 들었냐면은 그래 알았어요 말 그 많이 했으니까 안 배우셔서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 아. 호흡 딸린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 배우면 이게 되나요 근데? 타고난 사람의 되지. 능력이 있잖아요. 되겠죠. 있잖아. 저도 안 배워봐서 몰라요. 아. 저도 못 배웠어요 노래를. 아 못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배웠어요? 배웠어요? 난 안. 근데 왜 이래 잘해? 난 화기장 원툴이야. 아니 그거 원툴이잖아. 아니 발성이 엄청 땅땅하고 좋잖아요. 그걸 타고난 건가? 이 친구는 그럼? 본인들이 타고난 재능들이 있는 거지. 배우면 좋아져. 다 배워서 다 좋아진다. 다음 배우면 좋아진다. 저 진짜 아 너무 오랫동안 이목으로 살아서. 아니 근데 뭐 그런 나쁜 그런 게 없어. 뭐라 해야 돼? 그 나쁜 것들 뭐라 습관? 해야 되지? 습관? 그런 게 많이 없는 거 없어 보이던데? 아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바이브레이션이나 이런 게 너무 옛날 스트라서 옛날 스트요? 네. 옛날 스타일. 옛날 스타일. 그래서 옛날 노래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나쁜 습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다고 생각하시군요. 감사합니다. 끝났나요? 갈까요? 뭐 이, 아니 근데 굳이 따지자면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봐.
근데 공기는 괜찮지 않습니까, 회장님? 왜 그래? 말씀 나누세요. 근데 나 사람들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예. 있는데 회장 버릇도 있지만 나 원래 게스트한테 이래. 아 그럼요, 그럼.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래. 내 유튜브만 봐봐. 아 근데 저는 방송으로 봤을 때도 남순님 막 갑질 막 엄청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아니야 잠깐 왜 실수했어요 또? 그게 그렇게 안 느껴져. 그냥 진짜 막 공감 능력도 너무 떨어진다 그러는데 아 이해하셔도 돼요. 아 어제 미안했습니다 어제. 아니 저는 괜찮아. 아 그래도 아니 그래도 뭐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아니 진짜 저는 막 그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도 안 했고. 맞죠. 그 위치에 역할을 너무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우리 라인 막 인성이 나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 근데 잠깐만 이승빈님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남순님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같다고 약간 이렇게 다정하지 않고 좀 F적인 그런 게 없는 거지 사람이 아이씨, 다 그런 건 사람... 아니니까 야, 잠깐 일로 와봐 아, 잠깐만 티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람 그 아, 나, 말해줘 알았어, 말해줘 해. 몰라 알았어 아니 말해줘 진짜 오, 내가 오. 전화로 얘기했잖아 새벽에 아 정확히 좋은 분 같다 자기가 진짜. 관상을 볼 줄 아는데 관상으로서 그런 건 아니야 관상 과학이다 아니 진짜 그런 말 안 했고 농담이고 그러니까 막 엄청 막 저처럼 막 포장을 막 잘하고 그런 분은 아니고 직설적이지만 그래도 되게 잘 챙겨주고 맞아 그냥 사람 그렇게 자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렇다고요. 앉아 뭐 왜 안 앉아요? 아니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 가 보내드리긴 할 건데 갑자기 아니, 심리 상담 일어나길래. 심리 상담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솔직히 조금 위안 받았죠. 뭐 아, 뭘로? 솔직하게. 뭘로? 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니 지금 아 그래요? 아 좋은 이렇게 아, 저는 아, 완전 여기 사람도 아니고 뭐 남순님한테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맞아요 근데 이 그런데 그냥 진짜 방송만 보던 사람이잖아요. 진짜 밖에서 사적인 모습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맞죠. 거기서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 진짜 좀 괜찮은 사람 같다. 약간 막 F적인 성향은 없지만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게 F랑 T가 나 좋고 나쁘고가 아니니까. 아 그죠. T적인 성격이시죠. 술도 마다냐? 예? 아니. 저 근데 저 술 한 모금도 못 먹어요. 대박이죠. 이분이 어제 저랑 팟빵을 하다가 오는 길에 저희 집에서 이걸 들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또 오는데 이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고 왔냐니까 아니 내가 이걸 어제도 들고 왔는데 컨셉이지 컨셉 컨셉으로 컨셉이지 어제 너무 많았으니까 기억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기억해 진짜요? 기억해 아 그리고 나는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몇천 명의 이게 흐름 같은 거를 내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끔은 내가 진짜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도 많아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하는 거 계속 잔잔하게 끌고 가면 나도 할 수 있어 막 편하게 하고 근데 이게 어쩔 상황이 그런 거니까 어제 미안했고 아니 근데 뭐가 미안하다고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 아니 뭐 다시 대짚을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그냥 아무튼 미안 아 네 그럼 사과를 받아주는 걸로 제가 어떻게 저도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사과하시고 사과 받고. 그게 맞죠. 네. 포장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끝내. 그래. 더 되짚을 필요 없이. 맞죠, 맞죠. 네. 둘이 잘 화해. 됐어. 네. 그래. 됐어. 그런 거죠? 더 이상. 됐어. 저도 너무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줘. 그러니까 하면은 뭐 동시송출로, 그러니까 뭐 취지직을 맡는 게 아니라 그 동시송출 해달라. 아프리카도 같이 키면은 같이 할 수 있잖아. 이해돼요? 네네. 근데 동시송출은 오늘 제가 휴방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야 동시송출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남순님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탁콩 이렇게 되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였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요? 제가 그럼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역할이요? 그건 네. 자연스럽게 하면서 첩자 첩자 뭔지. 첩자 느낌. 아, 그 취직 나쁜 거예요? 아니 제 단어 선택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약간 해외 지사 해외 지사를 하나 건설하는 건데 지사에서 할 사람이 필요한데 없어 순위 그룹에.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에서도 하고 취지직 뭐 유튜브에서 다 동시송출을 할 수 있어 유튜브도? 네 할 수 있죠. 하면 하죠. 만약 하면은? 어차피 할 거 유튜브에서도 돈 받으면 좋지 않나? 그렇지. 뭐 하면 네, 유튜브까지는 하면 하는 거고 해외 그러니까 해외 지사에 있는 거야 순위 그룹이. 그치. 아니 트위치도 다 켜. 트위치 취직. 트위치도? 다 켜 그냥. 트위치 지금 한국 사람 봐요? 아니 안 봤지. 안 보지. 그러니까 그냥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럼 홍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 들어오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순위 그룹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네, 여기서 그럼. 잘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거를 또 내가 알아야 되니까 무대하는 건 무대. 아 무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무대가 무대를 하려고 네. 3주간의 시간이 있는 거. 아~ 3주에 한 번씩 순위콤 무대를 해요. 네. 그 무대를 하기 위해 우리는 그 준비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아~ 그게 다 방송으로 방송으로 묻어나는 거. 그 중계되면서 스토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 취재직 사람들한테도 여기를 아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뭐 네. 그거는 얘가 하는 거고. 아, 네. 얘가 좋다. 괜히 닭콩님한테 그래. 가가지고 뭐 한번 이거 나오라 하지 않았어요? 어 맞아요. 그지? 왜 이래요? 이랬구나. 이렇게 된 거구나. 예, 그죠. 아예 그러니까 나도 닭콩님이 나올 줄 몰랐지. 근데 얘가 이렇게 발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닭콩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노래 그러니까 알게 어쩐지. 된 거니까. 아니 진짜 제가 아니, 나 근데. 너무 떨린다. 나는 그런데 그런 실력이 아니다. 아니 근데 자꾸 그러니까, 막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공방 때 그 숲에 올 생각이 있다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줘서 마침 이런 종기가 있어 한번 해봐 이러고 있죠 이거 뭘 날조를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마음 없다가 관심 없다 그냥 관심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물에 숲탄듯 술에 물탄듯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엮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느낌으로 네. 지금 얘기한 거고 뭐 엄청 막 이게 오 와주세요 아 저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고 뭔지 알죠? 좋아요 그런 게 더 좋아요 하고 싶으면 이게 뭐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고 노래를 더 듣고 싶어요 근데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한 곡만 듣고 이제 탈락하셨으니까 뭔 말인지 알죠? 네네. 노래 못해가지고 아니 그럴만 했죠 네 잘했어요 네. 와 오늘은 잘했나요? 잘했어요 어제보다는? 아니, 아 아주 훨씬 낫지 아 어제도 잘했는데 어제 잘하는 느낌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 첫날 한 가지 질문해도 돼요? 네 어제 관련 아 얘기하지 말까요? 어제? 하세요 아 그 우리 신청 양식 같은 거 있었잖아요 아 예 네. 거기 제약사항인가? 그런 네. 게 있어가지고 제가 혹시 앉아서 노래를 해도 될까요? 이런 거 적어놨었는데 네 그런 건 아 왜 의자를 준비 안 했냐? 아 왜 의자를 아,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으셔가지고 그 말을 해줘야죠 아 해줘.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 다들 서서 하니까 나도 서서 해야 되는 거고 막 진짜 사지가 막 발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아 물론 제 실력이긴 한데 제가 평소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서면 이게 또 안 배워서 그래 못 배워서 서면 이게 아, 안 좋아, 돼요 못 배워서 맞아 못 배워서 그래 뭔지 알죠? 항상 앉아서 부르면 이 안 앉아 있을 때는 익숙함. 여기에 다 되는데 서면 이 힘이 전신에 다 나눠져요. 그러니까 노래가 더 안 돼. 그리고 앉아서 하면은 뭐 첫째 사람 다시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죠. 어? 아니 근데 듣고 싶으시면 안 듣고 싶어. 아 그러면 말고요. 하겠다고 했어야 되는 건가? 아니야. 그거 힘들어. 여기서 딱 끝내는 게 좋아. 똑같아. 아니 저는 안 힘들긴 한데 또 듣고 싶으시면 해야죠. 아, 너무 길어져. 아, 그래 너무 길다. 너무 길어져. 너무 길어져. 늦었다. 노래 우리가 왜냐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오늘 노래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내 닭코님은 또 따로 듣고 싶어가지고 원래 따로 불러다가 이렇게 밥 한 끼 사드리면서 노래 한 곡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 곡씩 주고받고 하려 노래방 코인 노래방 갈라 했어요. 아 진짜요? 비방으로. 갈까요? 밥은 내가 살 테니까 노래방은 사면 되잖아. 코인 노래방 뭐 얼마 한다고? 그럼 노래방을 사세요. 그럼 코인 노래 하세요? 저도 해야죠. 아 이렇게 주고받고? 네 주고받고. 나 한국 가면 한국 하고.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네. 아 그럼요. 네. 저도 쉬어야죠. 네. 오케이. 아유 너 힘드시면 안 해도 돼요. 밥 안 먹어도 돼요. 또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또 이런 회사 운영하고 하려면 또 비방용으로 필요한 말이 있을 수도 그치,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밥 먹으려고 하는 건가 해서. 그럼 당연히 비즈니스적으로 그럼. 아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면 밥을 얻어 먹겠는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면 된다고요. 아 뭐 질척거리는 느낌이면은 뭐 그런 질척거리는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가 옆에서 제3자로 봤을 때 좀 이기고 봐봐. 남순어와 닭홍어의 지금 부딪힌 아 지금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의도가 있으신 거면 이런 회사 운영에 대해서 의도가 있으신 거면 또 같이 밥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할 시간은 된다 이건데 굳이 안 해도 되면 피곤하신데. 아 이게 남순어라 이게 애들이 말하는 그거구나. 맞아요, 네. 배려를 맞아요. 하는 거잖아. 아 배려 아니에요. 그냥 팩트. 아 팩트인데 약간
굳이 안 해도 된다가 그 배려해주는 거잖아. 아니, 정말 그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래, 거. 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예. 아, 내가 평소에 이렇게 말해가지고 욕 많이 먹거든. 그럼 어떻게 해? 근데, 아, 저 집에 갈게요, 그럼. 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어? 내가 이렇게 말해. 어, 나 진짜 전혀 내가 모르겠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까 내가 다코님한테 내 전화를 뭐라 했어요? 뭐, 굳이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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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름! 맞잖아. 내가 그랬어. 어 소름 돋았어 지금 방금. 어 그래 내가 그랬잖아. 맞아요. 그래서 뭔 이거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 그래서 그래서 어? 내가 다시 말했잖아 오라고. 어 대화. 어 맞아 지금 소름 돋았다. 그래 내가 그래 서로 거울 치라니까. 어 대박. 그 나는 그냥 배려한 거지. 아. 지금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니까. 네. 오고 싶으면 와도 된다 아. 오늘. 그냥 안 와도 아. 된다. 아. 그럼 더 잘 이해하시겠네요 제가 어. 말한 거를. 네. 알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했잖아요. 근데 원래 비방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 코인 노래방 원래 가고. 그러려고 했다. 어, 끝까지 들어봐야지. 근데 이제 지금 왔으니까 여기서 노래를 들어본 거고 밥은 못 사드렸지만은 어, 지금 이렇게 한 거다. 아, 이해 됐어요? 네, 됐어요. 승빈이가 마침 와가지고 이제 샛불 당겨버린 거지 그냥. 이해 됐어? 흐름도 좋고 좋다. 응. 어제도 딱 왔다가 오늘도 오늘까지 연계가 너무 좋았다. 아, 연계 좋잖아. 네. 스토리 나오잖아. 역시. 어. 나 집에 와서 이제 선택만 하라고. 역시. 아 진짜 죄송해. 그냥 선택하라고. 네? 공부 좀 하고 아, 나한테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네. 어. 우리 무대라는 순위 그룹이니까 네. 어, 보라도 이렇게 가끔씩 하는데 이 보라가 이런 느낌이야. 뭐 막 토크하고 막 이렇게 뭐 하고 뭐 크게 뭐 안 하고. 아 근데 좀 고민되는 게 승빈님이 진짜 잘 아는데 제가 낯가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굳이 낯가림 안 와도 되고 와도 되고 알아서. 그냥 본인이 판단해요. 아. 어, 너무 심하다. 근데 오늘 대화하는 거 보면 나도 방송 낯가림이 심하다고요? 어딜 봤어요? 근데 낯가림 어 낯가림 심하다고요? 진짜 대문자 아이예요. 대문자 아이. 지금 방송 꺼지면 저 아무것도 못할 걸요? 아 근데 그거 맞지? 근데 비방은 나도 그래. 그러니까 뭐야 어. 똑같네 성격이. 뭐 거울이야? 그, 비슷해요. 비방은 진짜? 나도 그래. 비방은 진짜? 나도 쌩까요. 또 다꾸님 그냥 아 저는 쌩까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저는 쌩까는 건 아니고. 저도 쌩은 아까 고생했습니다. 끝. 끝? 어 끝. 그런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제 사람 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저는 이제 어디 민폐되는 것도 싫고. 어, 나도. 좀 조용조용. 어, 나도. 먼지처럼 찾아 있고. 어. 어 맞아. 나도 먼지가 되고 싶은데. 네. 어, 찾아서 문제야. 나 먼지가 어. 되고 싶은데. 아 진짜요? 어. 힘드시겠다. 어 방송 나 그 카메라 없으면 얘기 안 해. 어 저도요. 그래 나도 그래. 막 그래서 모임에 있으면 그냥 꾸석탱해. 어 그래 나도 힘들어해. 또 뭐 동족이잖아. 성별이 다른 거울이야 지금. 아 진짜요? 어. 저 MBTI 혹시 물어봐도 돼요? 인티브, INTP. INTP. 어. 저 ISFP. FP? 네. 공감이 있다고요? 그 강아지한테만. 이게 동물들. 어. 아 그리고 어제 좀 우셨. 아 얘기하면 안 되나? 안 울었어 어제. 어. 아니 어제 참가자분. 뭐. 아씨. 아 진짜. 아, 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어, 말해, 말해. 이미 아, 말했잖아. 그 두 분이 우셨잖아요. 어. 근데 뒤에서 보는데 나 눈물 날 것 같은 거야. 어. 욕을 한 건 아니고 속으로 아, 아, 저걸 왜 저렇게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울면 어제 눈물이 나요. 실제로 경아님이 나오셔서도 막 우시는데 막 오셔서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너무 잘했어. 아, 나 눈물 날 것 같다고. 아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아니 안 오는데. 아 진짜 지금 억진데? 엄청 아 지금 엄청 참고 있어요. 진짜 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 진짜 저는 그런 거 눈물 나요. 그러니까 F라고요. 그거는 F가 아니라 그냥 그거지 그냥 본인이 그냥 같은 상황이니까 너무 그 아니요, 느끼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누가 울면 막 아,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막 안아주고 싶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 진짜 경환님 모르거든요. 유튜브로만 봤는데 아, 노래 원래 더 잘하고 그런 거 사람들 다 아는데 혼자 너무 고생하고 막 마음고생해서 우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F예요 F죠? 그래. F죠? 어? F죠? 일단 T, 선택적 TF. 아 저는 F라고요. 알았어요. 네. 눈물하고. 그냥 놔두면 두세 시간 토크.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딱 오니까 내가 다콩님 내가 뭘 보고 그냥 어제 잠깐 봤는데 그 느낌 때문에 그냥 이분을 한번 다시 보고 싶었던 건데 그냥 감인지. 아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굳이 안 와도 되고. 아 어렵다. 아직 뭔 말인지 알지? 아직 남순어를 아직. 본인 똑같아 본인. 어.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이 없어 하니까 나도 어휴, 뭐 그게 그거... 크게 관심이 없는 거지. 어... 막상 노래 들어보니까 아니, 굳이 이 정도까지? 아 그죠? 내가 막 빌빌 기면서 아, 아 여기 좀 와주세요. 아 저도 혹시 여기 들어오게 해주세요. 저 여기 좀 와주세요. 이럴 필요는 없잖아 내가 너한테. 저도 맞지? 가서, 어. 네.
그런 느낌은 아니다. 네, 좋아요. 어. 깔끔하다, 진짜. 그러지. 어, 깔끔하게 서로. 쪽이 그러면 질척거리지 말고. 힘들어. 그래. 너무 어. 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어, 그래 딱 그런 느낌이었다. 노래 너무 좋고, 그, 뭐야 말 잘하시고 캐릭터 좋고 딱 그거. 어, 이게 보통 이렇게 하면 질리기 마련이거든. 예. 보통 내가 기가 빠져서 멍해서 잘한다고 느끼는 건지 헷갈리긴 하는데. 근데 이게 보통 내가 딱 끊어야 되는데 말을 이어가지는 거는 이 사람이 잘 치는 거야. 근데 제가 누구 귀 빠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이미 내가 이미 어디서 빨린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많이 빨리네. 아, 많이... 나도 방송은 지금 내가 8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말을 계속하는 상황이야. 고생해. 어? 근데 오늘 방송을 안 했어. 컨디션이 약간 안 좋았다고. 존나 좋은데 팬들을.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열심히 해야죠 왔는데.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방송 아, 열심히 안 하냐고. 네, 열심히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열심히. 이게 그러니까 컨디션, 그러니까 일어나면 아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은데 휴방 이런 스타일이죠. 아 진짜 서로가 서로. 아 이런 사람 못해. 아. 아니 근데 원래 안 그랬는데 이게 그래도 한 6, 7년 하다 보니까. 아 뭔지 알아. 그. 어. 예, 네, 그게 어.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안 행복하고 안 건강하니까 이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진짜 이거 진짜 진지하게. 그러니까 아, 막 계속 아 막 계속 표정도 우리는 별로 안 좋아도 웃어야 되잖아요. 네. 막 말도 막 많이 해야 되고. 혹시 아버지 성함 조남이 박씨 아니죠? 김이에요. 김이요. 네. 씨 나 배달은 나 배달은 동생이 있나 이런 느낌 받고 있다니까 지금 대화 자체가. 진짜? 저는 그래가지고 좀 좋을 때 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막 제가 정해놓은 게 없어요 휴방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그래서 요즘은 주말만 휴방을 딱 하고 있는데 에이. 왜냐면 이걸 정해놔야 그 평일에는 아이들 내가 해야겠다 하는 뭐 그런 게 힘이 좀 생긴달까? 그래서 좀 많이 쉬고 있어요. 옛날에는 휴방 네. 이런 것도 이상 한량에 그냥 쭉 7일 방송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에이. 근데 그걸 몇 년 달리다 보니까 와. 이제 좀 많이 쉬죠. 열심히 안 한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프로랑 완전 달라. 이거 지금 완전 지가 약간 더 이게 기세를 잡았다 식으로 말해. 아니야. 아 여기도 그런다 그래서 또. 어 여기도 그래. 네 이거. 아 진짜요? 나는 근데 진짜. 지금 나는 이제 순위 그룹을 크루로 하면서 이게 고치고 척척하면서 노력하는 중이고. 아 근데 진짜 힘드시겠다고. 어. 그러니까 나는 많이 힘든 중이지. 그냥 집에 가면 기절. 그냥 아 이게 그냥 빨려가지고. 이거 그냥 끄면 오프. 그러니까. 파워 끄고 나한테 오는 새끼 다 죽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오랫동안 하시냐고요. 대단하시다고요. 너도 8년 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잘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나도, 나도 8년 차 때 그랬던 것 같아. 진짜요? 어. 나도 딱 8년 차 때 그랬어. 방송 아씨. 아 근데 너무 이게 너무 완 프레임이 아니라 너무 더 부풀려져서 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어, 할 건 하다가 뭐 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큰 물이 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 거기서 차이가 오니까 큰 물에서 노시는 거고 저는 이제 작은 물에 있는 거죠. 네, 큰 물도. 아, 그러니까 큰 물이 되고 싶은 마음. 이건 근데 처음에 열심히 할 때는 큰 물이 되고 싶었어요. 어. 근데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 그릇은 아니구나. 할 수 느껴지는 거죠. 할 수 있다니까. 저는 진짜 그 멘탈이 안 돼요. 멘? 어? 멘탈이랑 그 약간 그냥 맞아야 돼. 그 맷집이 안 돼요. 맷집이 안 돼. 누가 채찍질 해줘야 된다니까? 옆에서. 맞고 싶지 않은 거죠 어. 또. 그러니까 이게 회피성이야. 어 맞아요. 어. 누구한테 이게 소시 구차하게 이렇게 막 속아내 막 이렇게 뭐지 막 굴레 같이 구도 싶지도 않고.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요. 약간 그런 거 하기 싫은 거 하기 싫고. 누구나 그렇긴 한데 모두가 다들 출근하고 싶지 않지만 다 하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에 조금 약하다. 많이 부족하죠. 인간으로서 어른으로서 성장이 많이 필요하긴 하죠. 보통 이 정도면은 거의 보통 부정하고 하는데 자기 객관화는 잘 돼 있네. 엄청 잘 돼 있어요. 어. 왜냐면 제가 생각을 또 많이 하긴 하거든요. 어. 아 나 왜 이렇게 살지? 나 왜 이러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왜? 뭔지 알죠? 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시청자분들도 얘기해 주니까 어. 나태하다 어. 막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뭐라 그래? 아니! 내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누가 건드리면 뭐라 해? 내 스스로는 어, 알고 있긴 한데 어.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괜찮아. 어. 나는 진짜 죽어서 나태지옥 갈 거야. 어. 막 이렇게 해. 어. 근데 남이 나한테 얘기한다? 쇼핑가? 약간 이렇게. 나는 나대로 힘든데.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 약 물고 견뎌내고 있는데 일단 켰잖아. 해냈잖아. 약간 이렇게 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나 방송에서 볼 때는 이제 안 좋게 보일 수 있죠. 그렇지, 그렇지. 방송 끄면 또 침대에서 혼자 또 아, 나 왜 그랬지? 왜 그런 말 했지? 후회하고. 이렇게. 내 마음이 그런 건지 아는데. 맞아. 아, 저 뭐야? 혈액처럼 뭐 검사 B형? 아니야. 뭐야? 근데 완전 똑같은데. 아, 이 게스트 B형이세요? 네. 네. 와. 왜? 이게 플랫폼 간에 다른 플랫폼의 세계관이 만났는데 너무 유사해서.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비슷해요? 나도 아까 나도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보통 이 정도 아까 우리 인사할 뻔했잖아. 같이 고생했다 끝이잖아. 근데 지금 토크를 계속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듣던 거니까. 흔치 않아. 진짜로? 이게 뭐야 이게? 전 진짜 잘 몰라요. 아프리카 잘 또 많이 안 보기. 진짜 그거 막 더 막 마음이 좀 아프네. 왜? 나도 공감도 되고 나도 거짓말 어? T시잖아요 어 맞아 저는 F여서 마음이 좀 아프고 근데 저는 나에 대해서는 안 아파해도 돼 왜냐면 저는 그 내 마음에서 하는 소리대로 다 휘둘리고 그냥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이겨내 왔고 해서 이 몇 했는데 이까지 온 거잖아요 그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그 이런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님들. 맞아. 근데 진짜예요. 난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살아. 저도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는 나도 진짜 나 되게 귀엽대. 그리고 사람들이 아, 얘 진짜 잘 된다. 얘 무조건 100만이다. 막 이렇게 해서 가지고 막 또 띄워 주고 하니까 뭐야? 나 되나 진짜? 막 유튜브도 막 갑자기 잘 되고 이러니까 나 되겠다 했는데 점점 크면 클수록 아 난 이 그릇이 아니구나 하면서 딱 접게 되더라고요. 아 별로 안 크고 싶다. 그냥 나는 적당히 하고 적당히 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낸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저 지금 엄청 많이 울기도 울고 왜? 아니 그러니까 재밌어. 근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로. 모두 다른 분들도 다 대단하시지만 아니,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왜 안 접고 계속해? 재밌어요. 그거 재밌긴 해. 네, 재밌긴 해. 그러니까 나 하고 싶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는 거는 좋은 거죠. 좀 힘 넘치는데 이게 잠깐 일어서 아, 내 몸 상태 체크하고 당연히 일어났으니까 뻐근한 건 아, 나 아파. 아씨 오늘 컨디션 몸이 뜨겁는데 이러고 안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컨디션 좋은데. 그러니까 고맙죠. 지금까지도 있는 사람들한테. 자 지금도 보고 있을 텐데. 내가 고정 시간 옛날에 방송 시간이 몇 년 동안 11시였어. 오후 11시. 근데 11시로 정해놓고 막 12시에 키고 진짜요? 근데 욕하죠 그러면 어 저 이제 그 욕도 못하겠어요 나 이러면 아 나 욕 안 하지 욕을 하러 오지 애들. 그러니까 욕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 욕하는 것도 못하겠다고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욕을 못 욕을 못 하겠다 시청자분들한테 욕 왜 나한테 욕해? 지금 이거 큰 것도 기적이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니면 나 안 켜 이렇게 갈 때까지 간 건데 이거는 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근데 뭔지 알죠? 남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내 마음이 절대 안 바뀌어요. 뭔지 알죠?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더 약간 악발이 돼. 더 막 아 왜요? 하지 마요. 아니 해도 돼. 근데 진짜 저 너무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느껴야 되는 거니까 아 내가 혼자 생각을 하고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시간도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만큼 그거를 정해놓고 저는 이제 요즘 그거를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근데 남수님은 남이 시청자분들이 너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너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다 받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거야. 나 쉬니까 너네도 쉬어. 대박. 아니 저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니 나 쉴 때 다시 보기 보면 되잖아. 나 내 방송 다 봤어? 막 이러면서 막 다시 보기 보면 되지. 나는 과거에 나도 저장이 돼 있어. 이렇게. 아니 너 좀 다듬고 싶긴 하다. 너 완전 나 보는 것 같아서. 내가 너 오빠니까 말 좀 놓게. 네. 다듬어야 되겠어. 너무 천방지축 날뛰는 거 조금만. 아니 다 좋아 좋은데 나 보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을 텐데 방송하면서. 방송 많은데 이렇게 너무 유사하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는 좀 힘들어. 진짜 그 정도로 비슷해요? 예, 그 정도로 비슷해.
저도 약간의 유사점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처음 보는데 좀 나도 이게 원래 내가 그게 사람 동족을 알아본다 해야 되나? 다쿠님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나도 물어봤잖아. 그러네. 소름 돋는다. 그러니까 좀 뭘 먼 길 헤매지 말고 빨리빨리 와서 그 인간이 좀 돼. 알았지? 어? 나도 이거 해서 인간 되고 있거든? 척척하면서 지금 너무 이런 공태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되자고.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진짜요? 생각해봐. 바쁘신데? 내가 원래는 아까까지만 해도 생각이 없었거든 별로? 생각이 없어요. 별로 생각 없었거든? 그냥. 근데 이게 너무 유사하니까 아 이게 고쳐버리고 싶네 약간 이런 느낌? 아 고친다. 아니 제가 겐방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다콩이 안 고쳐져 이런 스타일들은. 척척하면 살아야 돼. 어 맞아요. 변기해야 돼. 지금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딱 카메라 꺼진다 그러면 아 네 죄송할게요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도 척척하고 있는 거거든요. 못 고쳐 못 고쳐. 그러니까 이건 타고난 성격. 그리고 아까 승빈이가 어? 나 얘기해도 돼? 막 이렇게 제가 좀 약간 아 대문자 아이고 하니까는 집구석에서만 잘하고 밖에 나오면 진짜 덜덜덜 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기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런데 여기 왔다고 그렇게 되고 저기 갔다고 그러냐. 이건 그냥 나다. 집에 있어도 그것도 나고 밖에서도 그것도 나고 집에서는 이렇게 할 수 친한 친구랑 있을 때랑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랑 또 다른 게 맞지, 또 맞지. 저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지 이게 낫지 이렇게 잘하는 게. 아 근데 진짜 말 잘한다. 합방 체질이나 보네. 맞아요. 맞아요. 나도 합방 체질이야. 아니에요. 그래서 나 계속 말도 안 돼. 아 근데 겐방에서도 약간 미친 소리 많이 해요. 근데 왜 합방 스타일 아니냐? 미친 소리 많이 해? 네. 왜 합방 스타일이 아니냐? 약간 사람 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약간 좀 무례하거나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인성이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내가 생각하는 사람 기준에 조금 그렇다. 그러면 저는 애초에 잘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왜냐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나는 힘들어도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건데.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 성격 알잖아. 너 알겠지 대충. 아 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 뭐 이거 아는데도 이렇게 나는 맞추면서 했던 사람이야. 몇천 명을. 아니 진짜 진짜 대단해. 말도 안 돼. 대단해서 인정. 나는 그래. 나는 누가 나를 막 엄청 떼부자로 만들어주겠대? 자기만 따라오면? 근데 그 사람이 나랑 안 맞고 나한테 너무 무례하게 하고 막 좀 불편하게 그럼 전 그냥 안 해버려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참고 이겨내고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근데 이겨내신 거잖아요. 아니 난 지금 진짜 진지해. 왜냐면 나는 진짜 막 제 생각하면서 막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할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불편한 말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불편한 말 하면 근데 그런 말도 잘 못하겠고 그냥 혼자 안 그냥 끊어버리니까 제가 다콩님 추천한 게 노래도 있었는데 저는 겐방에서 뭐라 했냐면 이분은 노래도 좋지만 보라에서 날뛸 사람이다. 손님 그룹네 보라에서 했는데 아, 너무 그 너무 과천 너무 그래. 너무 올려치기야. 그래. 아 그래요? 아니 한량대에서 안 돼. 그래. 그래. 알았어 좀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아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그릇이 다른 크기여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걸 다 버텨내신 거구나. 알았어. 뭐 심리 치료 받는 느낌이야. 아 근데 좀 심리 치료했어. 심리 치료 받았어. 아 이게 치료구나. 뭐야 되게 얼굴이 좀 표정이 피신 게 보입니다. 피신 게 아니라 이제 방송 나 어제 13시간 하고 잠을 많이 못 자서 지금 나 기가 빨렸어. 그래. 아무튼 다콩 씨. 네. 생각해봐 알았지? 네. 너? 네. 진짜로? 네. 진짜 생각해봐. 나한테 연락만 줘요. 응? 연락처가 없는데요. 아, 내가 넘겨줄게. 알았어. 네. 아니, 나 공유해줄게. 네. 네. 어. 네, 알겠습니다. 갈까요? 고맙습니다 오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통장 사본이나 신분증 사본 좀. 아, 네. 네. 그래야 계좌랑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네. 콩 보내드릴게요. 콩. 콩? 콩. 콩. 치즈? 뭐 콩? 있어. 아프리카 용어 있어. 아, 뭔데요? 아니, 안 알아. 아, 알려줘요. 안 알아도 돼. 뭐 가, 페이를 뭐, 콩으로 주겠다는 거야? 아 나 콩밥 싫어하는데? 콩이에요? 아 위에 가면은 3층에서 이거 알려줄게. 네. 알았죠? 네. 예예. 저도 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네네. 식사하십니까? 아 나 가방 식사? 어떻게 해? 아 밥은 먹긴 해야 되겠다. 네. 우리 애들 기다렸으니까 그건 약속 지켜야지. 저도 그럼 같이 네. 같이 먹어도 돼요 식사? 아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너 밥 먹을 돈 없어? 아니 있죠. 네. 있어. 없으면 말해. 알았죠? 아 네네. 아 눈이 감기는데? 나도 어제 방송 오래 하고 하긴 했어. 나 오늘 개편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잤는데 텐션이 쭉쭉 떨어지긴 한다. 애들 그 뭐야 오쭈, 황크, 민설, 밥 먹어야 되겠다. 와 근데 나랑 똑같네. 어? 어우 졸려. 어우 근데 내 빡세 이게 기가 빨려 기가. 근데 하다 보니까 말씀 잘하네. 말도 잘하시고 노래 생각했던 거 딱 그대로 잘하신다. 난 어디에도 치는 거 보고 고음 깔끔하네 이 생각 들었어. 또 회장님 깃발로 왔어요. 남은 거 조금 다 빠지겠다. 아니 그 홀쭉해지겠다. 홀쭉해지겠다. 밥 말고 기를 먹어야겠다. 아니 그 뭐야 삼겹살 먹고 싶다. 오 너무 좋은데요? 아니 삼겹살로 준비를 아니 여기서 못 먹어. 나가서? 나가서. 삼소로 먹을까요? 삼소? 나가서 먹자. 나가서 그 뭐지? 오. 나가서 그 아 여기 근데 아, 옛날에 오쭈랑 그래서 먹었던데 거 어디지? 거 홍대지? 기억이 안 나. 여기 근처인데? 그지 거기 맛있는데. 근데 여기 골드 실버 브런즈 다 모였어. 우와! 아니? 부실걸. 너 좋니? 좋은데요? 난 서유리까지 기다릴 줄 몰랐어. 너가 꿈인 거야. 기다렸죠. 나도 걔네 그 애기들 이렇게 밥 먹이려고 그랬었는데. 우와! 나 애기야! 응애! 사람들이 나 찌줌마라 그러던데. 응애? 경화 애기 돼가지고. 이거 클립 봐주세요. 아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네? 거기가 맛있긴 한데. 어디든 좋아요. 냉삼집. 냉삼 맛있겠다. 나 오늘 진짜 많이 먹을 거야. 아, 진짜 계속 배고프다고. 나도 지금 나 힘질 것 같아 지금. 진짜 앞으로 나 먹고 지금 회장님 위에서 나도 라면을 들었다 놨다 이거를 아 나도 위에서. 죽을 것 같아 지금 진짜. 아 신난다. 서울주막이래야 서울주막. 어떻게 하죠? 서울주막. 여러분 서울주막. 서울주막. 거기서 이제 아, 뭐 술을 먹어. 아이, 고기만 먹을게, 고기. 퇴사라고 그때 8번 들었어. 눈 마주치면은 퇴사해라. 그래서 내가 그때 서울쇼 했지. 그거 해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밥 먹자. 내가 드디어 밥을 회장님과 먹다니. 너 처음 먹어? 시도 걸어야 돼. 예. 근데 밖에 추울 텐데. 또 삼겹살 구우면은 또 아 그건 그렇지.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맞아. 겨울이에요. 난 이래도 추워 지금. 맞아 춥긴 해. 다들 살을 내놓고 있어. 낯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언니 그게 문제잖아. 아 살짝 까야 되는 언니. 거구나. 언니 아니라니까요. 언니가 이렇게 잠수를 우회라고 할 뻔했네. 추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뭐 그 주방 가면은 뭐 아이 됐어. 너무 맞아요. 그거야. 그럼요. 너무 그거야. 불판에 손 잘 올려요. 알아서 하면 되지. 나가면 이제 홍대 여신 되는 거지. 와 내가 진짜 됐어? 나도 배가 고프긴 하다. 그래요. 같이 있었지? 배가 많이 고프긴 해. 나도 배고파. 빼고. 세련이 골드예요. 맞아. 이렇게 스 다 있어요. 브랜즈 실 그러네. 골드가 골 실버 달고 서울이가 근데 골드 달고 너무 너무 맞아요. 이게 부대끼질 않으니까. 맞아요. 제가 이번에 좀 쉬느라 그랬는데. 아 맞아 쉬었지. 예 네, 앞으로 달려보겠습니다. 그래. 쉬었잖아. 잘 쉬고 왔습니다. 그래, 나 실버인 줄 알았잖아. 못써? 시동 걸었어? 말하는데. 네 시동 걸려주시면. 가면 되지. 주소랑 다 찍었어. 내 말해줘 여기 매니저들 말해줘. 상황을 말해줘. 어떻게 뭐 주소랑 막 다 찍어놨나. 바로 나가야 되니까. 자꾸 사인 주시. 나도 착각해. 나도 헷갈려. 하지 마. 아 오케이. 이동. 옮겨드릴게요. 기다려요. 이따가.